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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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행복하시죠? 행복하신 거예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렇게 꼭 무슨 인생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끝났어도 이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밤에도 또 늘 듣던 그날이 그날이 아니고 내 생애에 정말 이전께 생각이 안 날 만큼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기대하셔야 돼요. 딴 거 말고 주님만 기대하세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서로 격려하시면서 우리 주님만 기대합시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좌우편에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특히나 이렇게 부흥회라고 따로 작정을 해서 마음에 준비하고 또 참 분주한 일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꼭 무슨 종합검진 받는 날처럼 우리가 늘상 그 믿음 안에 살아오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이런 시간을 이제 부흥회를 갖는다. 그래서 부흥회는 뭐 다른 육신적인 일이나 또 모든 필요는 뭐 더하고 덜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경중을 따지는 게 아니라 영역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사실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의 몸은 그냥 무슨 짐승처럼 그냥 육신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살아서 본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반응하는 육적 감각으로만 작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가장 온전한 사람의 그런 그 인격을 갖췄지만 인격만이 아니라 영성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영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그저 온전하게 거리낌 없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게 복을 주시는 일이라서 복도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순서 뒤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런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많은 사연들 우리가 다 저질러서 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 영혼을 빚어가시고 또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행복하고 기쁘고 힘을 얻으면 그 영혼이 심령의 즐거움이 잠언 18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의 즐거움이 육체의 모든 질병을 능히 일으키려니와 그러니까 내 심령이 병이 들면 누가 능히 그걸 일으키겠느냐 고치겠느냐. 병 중에 제일 악한 병은 암이 아니에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은 무슨 뭐 무슨 사스나 또 뭐 무슨 뭐 에볼라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무서운 병은 우리의 심령의 병이에요. 이놈의 병 들어놓으면 천하의 모든 복을 주어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흥회 때는 특히 부흥회 이렇게 할 때 옛날에는 심령 부흥회 이렇게 했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근데 요즘에는 워낙 그 짧은 말도 다 줄여서 그냥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어요. 무슨 심오한 말씀. 요즘 한국에 오시면 영어보다 더 어려운 줄 아실 거예요 아마. 요즘 애들이 그냥 전부 말을 줄여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얼짱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머, 처음 들으세요? 이거 시대가 한참 지난 얘기인데 지금. 뭐 이렇게 해서 막 줄여서 말을 깨트리고 막 그냥 비벼놔가지고 한국말이 완전히 지금 원래 표준말이 이게 오히려 이상한 방언처럼 들리는 그런 때가 됐어요. 이 인터넷 때문에 더 그렇게 말이 깨지고 줄여지고 막 비틀려지고 막 이래가지고 아주 형편없어졌는데 어쨌든 그래도 일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거. 굳이 왜 부흥회 때는 말씀 중심이 이렇게 되느냐, 긴 시간을 주느냐, 찬양 예배만 해도 은혜가 엄청 되는 그냥 찬양 예배만 하고 가도 그 가사 하나 고백 하나가 다 그냥 그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이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물론 주최 측에서 준 건 아니에요. 제가 길게 해서 그렇지. 근데 뭐 여기 미국까지 와가지고 한국에 저 미국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 세상에 여기는 건데 비행시간만 12시간 반이에요. 그냥 주여. 아 그렇게 하고 와서 그냥 그 딱 내 타임인데 그걸 1시간씩 하면 4시간 하고 야 그 4시간 안에 인간을 뒤집어놔라 바꿔라. 이거 주문을 이렇게 예수님한테 드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참. 근데 어쨌든 우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슨 뭐 잡다한 무슨 교설이나 무슨 뭐 무슨 개그나 이런 게 아니라서 무슨 철학 뭐 이런 게 아니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은요 놀랍죠. 이 복음의 말씀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은데 바로 25절에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또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하고 달라요. 복음을 들으면요 실제 복음을 들으면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려지면 놀랍게도 나도 내가 나를 모르던 내 깊은 영과 혼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 막 습관이 되고 거의 제2의 천성이 된 나도 모르는 나의 실체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주 예리한 수술칼처럼 우리를 수술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해서 하나님 빛 앞에 완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불쌍하신 분들은 그냥 뭐야 뭐 자꾸 부담스럽게 정말 짜증 그런 살기도 부담한데 그냥 위로나 받으러 왔는데 막 또 왜 이렇게 해서 또 안 나와요. 토끼고 안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피해서 그 하나님 말씀이 정말 알면 할수록 두렵죠. 시편 139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 위에 하늘로 솟구쳐 올라가도 주님은 거기서 너 이제 오니? 하고 기다리시고 내가 저 음부 제일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피하여 토격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며 내가 새벽 이른 남이 눈치 못 채도록 완전히 새벽 이른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으로 날아와도 주님이 너희놈 하고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또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손바닥 튀어야 손바닥이지 어디 주님을 피해 어디 말씀을 피해 복음을 들을 때 준비 다 마련됐을 때 은혜를 받아야지 그 토끼고 어디로 갈 거예요. 하늘 아래 어디로 가서 주님을 피하여 숨겠냐는 거예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제일 좋은 건 마음의 결론 내고 오늘 밤도 주님께서 내 영혼의 깊은 곳을 두려워서 직면하지 못했던 이렇게 진리의 빛 앞에 드러날 때 얼른 주님 앞에 맞아요 주님 거기 원래 그랬었어요 하고 얼른
노련한 의사에게 살려달라고 자신의 치부를 환부를 드러내고 겸손히 수술칼을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실 때 겸손하게 주여 맞아요. 아멘이에요. 제가 바로 그 놈이에요. 그리고 얼른 말씀의 빛 앞에 나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두 가지 일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회복이 일어나요. 또 하나는 정렬이 일어나요. 정렬. 앞으로 정렬. 뭐 기존 그러면 앞으로 정렬. 이렇게 좌로 정렬. 뭐 이렇게 군대 가면 이런 용어를 쓰는데 정렬하다. 흩어지고 정신없이 뒤섞여 있던 것들이 기준점을 딱 정해주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서 그리고 자자자작 하고 정렬이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문 생산해서 나온 존재가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나야. 그렇죠? 주어진 운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어져서 영이 죽어서 태어나니까 내가 도대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인지 인간이 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나를 지으신 나의 영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평생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에서 한 번도 깨어나보지 못한 알처럼 싹을 한 번도 튀어보지 못했던 씨앗처럼 살았으나 내 처음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삶 그게 난 줄 알고 살았는데 그래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저 울고 불고 온통 그게 난 줄 알고 난 운명이 이래 난 이런 팔자를 타고 태어났어 제가 그랬거든요. 불행하게도 제가 선택한 건 아닌데 안모태로 태어났어요. 내가 안모태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태어나고 보니까 술집 하시는 우리 사장님이신 우리 아버님 덕분에 졸지에 저는 술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도 평범한 술집이 아니고 고급 기생들 데리고 고관 대작들을 상대로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상위 1%쯤 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고급 룸사롱 같은 그런 사장님이신 줄 내가 어떻게 알고 골라서 태어났겠어요. 거기 그 아버지 때문에 그냥 주어진 운명이지만 그러면 남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남의 집안을 다 풍파를 내면서 그 멋지게 탤런트 뺨치게 생긴 기생들 여럿을 거느리고 사람들 넋을 빠지게 해서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무슨 복을 누리겠어요? 그게 어떻게 복이 되겠어요? 비참했죠. 돈이 주는 잠깐의 유익은 누렸지만 그 후에 그 결과로 받아진 저희의 운명은 저항할 수 없이 저희에게 다가온 운명은 비참했습니다. 그냥 야 돈 많은 집에 술집 사장님의 집에 그리고 와 횡재했나 했는데 그 횡재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재앙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쾌락에 푹 젖어 살던 아버지의 비참한 말로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저희에게 주어졌던 참 어깨에 주어졌던 그 비참한 뒷골목의 삶 그리고 스스로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채 세상의 빨가숭이 하나 세상 가시밭 같은 세상에 휙 내던져진 인생 앞에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질 않고 자살 성공한 사람이 너무 부럽고 자살 실패하고 자학증에 시달리던 버려진 쓰레기 같았던 내 인생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유도 알 수도 없는 돌이켜보니 은혜 그 은혜이신 주님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성경 전체 기독교의 생명의 복음이죠 성경의 주제 요절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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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이 내 운명인 줄 알았는데 그 멸망할 스테이지는 끝이 나고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주어진 진짜 내 삶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영의 삶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라고 말하는 그 삶이 내게 이 험한 이 질그릇 쓰레기통 같은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영혼을 담아놓으셨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는 이런 존재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야? 이건 맞아? 예, 맞더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나를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영원한 문서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이 된다는 말은 없는 걸 갑자기 끌어다가 준다는 말이 아니고 싹을 튀어보지 못한 씨앗이 제대로 임자를 만나서 옥토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거기 흔히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DNA 우리 안에 있는 영적 DNA 하나님의 형상의 DNA가 우리 안에 숨겨져 죽은 것처럼 그 숨겨져 있다가 복음을 만나면 말입니다. 그러면 땅에 숨겨 씌어 내려져서 따뜻한 햇살이 드러날 때 어떤 식기처럼 긴 겨울에 죽은 줄만 알았던 저 땅 속에 숨겨져 있던 씨앗 하나가 저 하늘의 햇빛의 온기를 받아서 그리고 싹을 틔우고 올라와서 꽃을 피우는데 와, 그 장미꽃을 피우는 그 멋진 시의 귀처럼 말이죠. 우리 영혼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우리 DNA 담아놓았던 DNA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우시는 거예요. 깨워. 이 DNA를 깨워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없었던 게 아니라 내 안에 담 그 험하고 천해 보이던 질그릇 같은 내 영혼 안에 이 거칠고 상처밖에 없는 악다구니만 남은 내 인생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나 싶었는데 와우, 옛사람이 죽고 그 껍데기, 씨앗의 껍데기가 죽어서 썩어서 이게 벗겨지고 나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이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하게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영적 본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게 분명히 아 이게 이게 아 이게 어머나 분명히 내가 뚜껑을 닫고 열고 이랬는데 색깔이 갑자기 와우 와 우리의 첫 번 스테이지의 인생 바뀌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원래 이게 준비되어 있었네요 이렇게 와 영적 본능이 깨어나는 것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만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와. 정렬이 또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가 불가능해 보이던 이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원래 자리로 본래의 자리로 내 원래의 자리로 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흩어졌던 수많은 파편 같은 내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원인도 알 수 없고 이유도 알 수 없었던 수많은 고통의 모습을 했던지 아니면 뭐 수많은 모습으로 찾아왔던 내 인생에 없었으면 싶었을 같던 그런 불행조차도 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딱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복음 앞에서 딱 마주칠 때 그게 쫙 정렬이 되면서 우와 이러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하고 하시지. 아우 놀래자 빠져 시겁했네 아주 그냥 자살하고 끝날 뻔했네. 아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하면 알아듣겠냐? 바보 같은 게. 아유 주님 그러니까 말로 해서 뭐 알아들을 것만 벌써부터 뒤집어졌지. 고집은 얼마나 센지, 아이고 그냥 오만은 얼마나 떨던지, 아이고 그 정말 눈뜬 소경 같았던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알지도 깨달을 수도 없었던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살려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실 때에는 엉망진창 소망 없던 난 줄 알았는데 세상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든 나의 인생의 어떤 한 단편도 그냥 불필요한 게 없으신 그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걸 이루는 와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오직 은혜 은혜였어. 네. 할렐루야. 네. 예.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흩어진 파편 조각이 모아져 퍼즐들이 맞아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꿈이 드디어 드러나는 날, 꽃 피우는 날, 내 인생에 한 송이 꽃을 피워내려고 봄부터 소쩍새 그리 울었나 보다, 이런 소월의 시처럼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섭리해 주신 걸 깨닫는 거, 이거야말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아멘, 아멘. 그 중에 참 우리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진리를 그냥 너무 생생하게 흑백을 대조하듯이 그렇게 아주 너무 쉽게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 없이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섭리와 사랑을 그냥 고스란히 한 일생의 그릇이 돼서 드러내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데, 참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우리 위인 중에 욥 그러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이잖아요, 그렇죠? 욥이 받은 은혜는 너무 크지만 욥처럼 될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생각하기 싫고 묵상을 순서대로 해가다가 욥기서가 가까이 와지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 되나, 나도 욥처럼 막 저렇게 되면 어떡하나, 막 나중에 결말보다는 과정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요셉 같은 사람은 그냥 진짜 우리하고는 너무 멀어 보이는, 너무 그 정말 순수 뭐 이렇잖아요. 아니 그 중에 보디발 마누라 그 있잖아요. 그 아주 짱난 그 여자 그거. 그래가지고 큰 유혹을 하면서 막 주인 마님이 그냥 막 매달리며 요새 차라리 죽여 이러면서 막 육탄 공격하던 그 얘기. 거기 그 유혹을 누가 이기고 어떤 사내놈이 그걸 이기겠어요. 아 근데 거기 그냥 옷을 막 붙잡고 매달리는 마님의 목숨을 걸고 그냥 순결을 지키는 우리 요셉 형님의 얘기는 감동이긴 하지만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위인 중에 우리한테 가슴이 따뜻한 성경의 위인이 하나 있어요. 짐작이 되긴 되시겠지만 그분 생각만 하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고, 아유 저분이 믿음의 조상이면 나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만만하게 여겨지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그렇죠? 야곱의 일생은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된 게 뭘 좀 무슨 놈의 인생이 어떻게 그렇게 꼭 브레이크, 저 사이드 브레이크 안 풀고 계속 앞으로 가려고 불컥불컥 하는 그런 초보 운전자가 끄는 그 자동차처럼 인생 참 환란. 야곱 같은 인생 진짜. 야, 그런데 인격도 얼마나 빈약한지. 저 이름이, 저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간사한 자,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비겁하게 잡은 자, 이런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성이 김씨면 김간사지. 뭔 이름을. 이름 자체가 재수가 없어. 이름 자체가.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환란 풍파 많을지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특별한 이상한 집안에 태어났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러면 그 거룩한 부르심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들이다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똑같은 죄인이지만, 아 그래도 그릇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찌그러지고 완전히 개밥그릇 쓰기도 아까운, 요즘에는 개밥그릇이 사랑밥그릇보다 더 이렇게 그러다는 뭐 그런 얘기. 옛날 우리 시절에는 그 개밥그릇 같은 거 이렇게 말하면 감이 확 왔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감이 와요. 어머, 개밥.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참 이상한 시대를 만났어요. 진짜 정신사납게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정신이 없어. 한국의 유모차 시장에 애를 태우는 유모차를 유모차라 그러는데 개모차가 유모차를 앞질렀대요. 제가 진짜 봤어요. 제가 한번 어떻게 하다가 그 공원 한번 갔는데 요즘같이 그 애들 보기 어려운 때에 누가 한낮에 유모차를 끌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그냥 반가우니까 이 할배들 심정 있잖아요. 손주 못 보는 손주 생각나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우와 우리 아기가 여기 산책을 나왔어 엄마랑. 그리고 알을 이렇게 데려다 보는데 이게 무엇이 이게 요즘에 어느 인종인가 싶기도 하고 이거 어느 대륙에서 왔노 싶은데 아니야 난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거기에 강아지가 표정 없이 이렇게 하고 유모차에다가 어머.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 이런 신문에 이런 내용들 어떻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개모차가 유모차보다 앞질렀대요. 하여튼 뭐 요즘 그냥 자연스러우신 분들은 자연스러운데 저희는 말하기가 제가 말하면 이제 구수하게 한국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저희 연배나 아니면 그래 저희 큰아들 세대만 해도 이렇게 한국말의 그 표현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개밥그릇같이 뭐 이러면 금방 설명 필요 없이 무슨 형용사 수식어 필요 없이 그냥 확 감이 오는 것처럼 근데 이런 말이 거의 이제 쓰이기가 어렵게 됐어요. 어렵게 됐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이게 사라져야 될 시간이 이미 지나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알아요. 얼른 이 밤에 이제 끝내고 사라질 테니까 저도 걱정하지 마세요. 또 오면 어떡해. 진짜 모르고 왔는데 진짜 그 3시간씩 해가지고 밤 10시간 넘어가지고 진짜 나 어떡해. 제가 뉴욕에서 12시까지 했거든요. 아니 근데 뉴욕은 집회를 9시에 시작하더라고. 거긴 투잡 쓰리잡 하는 분들이 많대. 그래가지고 나도 생전 처음에 아니 무슨 뭐 무슨 철야 집회가 아닌 다음에야 뭐 이런가 그랬더니 9시에 해서 순서를 또 거기는 오래전 옛날 그 한국교회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순서를 그냥 있는 대로 맡아 설교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뭐든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으니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시간 맞춰서 끝내겠냐고. 새벽 집회까지 있었어요. 새벽 낮까지. 그런 새벽 5시에 시작하려면 적어도 거리에 따라서 4시에 깨서 와야 되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다고 새벽 때문에 이걸 하다가 말고 뚝 자를 수는 없고 이 아주 갈등을 만들어 놓고 강사한테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인 거예요. 알아서 했죠. 그래서 12시 반에 끝났어요. 그러고 가니까 1시 반 씻고 자면 2시일 텐데 그리고 2시 잠깐 눈 붙이고 또다시 막 정신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새벽 시간에는 많이 졸았어요. 그냥 몸으로 재물을 삼은 거지. 주님 앞에 꼭 살아서 뭐 꼭 들어가지고만 깨닫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니까 잡아 잡수시니 삶아 잡수시니 어쨌든 주님의 제단에 몸으로 재물을 삼습니다 하고 막 몸 간신히 끌고 와서 막 이렇게 새벽에 제단에 올려드리고 이런 아주 눈물겨운 그런 집회를 한 경험이 있어요. 그것도 옛날 얘기야. 그런 걸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10시 이상 넘어가고 뭐 그렇게는 안 해요. 저도 안 하고 저도 힘들고요. 그리고 안 하고 여러분이 그러면 오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그냥 뭐 다 알아서 자기가 선택하고 결론 다 이렇게 커밍아웃하고 이렇게 사는 세상이니까 뭐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주님이 나는 내 할 일 하고 여러분 할 일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그러니까 너무 막 짜증내고 날 째려보고 이러지 마세요. 서로 잠깐 은혜로운 시간에 서로 나도 그냥 이렇게 좋은 마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섬기고 여러분도 이 어려운 때 도대체 시카고에서 도대체 어떻게 뽑고 뽑혀서 여기까지 오시냐고. 갈 데가 한두 군데야 주여. 벌써 소문 났을 거예요. 그거 가니까 영 은혜 안 되더라. 아주 뭐 사람이 어쨌든 뭐 들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식한 사람이라서 뭐 은혜가 진짜 그렇더라야. 그리고 벌써 소문이 난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나한테 제일 좋은 감이 딱 가슴에 따뜻한 가슴 느껴지는 게 우리 야곱 형님 보면 아 그냥 형님 아유 서로 눈빛만 봐도 감동이 되는 그런 분이세요. 험악했어요. 나중에 130살이 됐을 때 참 기적같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됐을 때 연세가 얼마가 되시뇨 왕이 내 나이가 얼마냐 하고 바로왕이 물었더니 예 제 나이 수하니 우리 조상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나이 130년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진짜
험악한. 근데 아시다시피 이 누구와 대조시켰냐면 야곱과 그 형 에서와 대조시켰어요. 한날 한 뱃속에서 잉태가 돼서 쌍둥이가 엄마 리브가의 그 이쁜 우리 누님 너무 신앙이 이쁘다는 얘기예요. 외모가 이쁘다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이 이쁜 리브가 그 누님의 뱃속에 쌍둥이 두 놈이 사내 놈이 이 두 놈이 이게 아마 이란성 아니 일란성 쌍둥이라 그러나요? 이란성이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달라요? 한 뱃속에서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그 다른데 그냥 보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주어진 모든 게 주어진 사람이 에서였어요. 이 집안의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 장자의 축복이라는 언약이 있어요. 이건 영적으로 나중에 해석하면 결국 이게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낸다. 그 씨, 후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건 영적인 축복. 쉽게 말하면 장자의 축복은 그냥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서 장자들은 두 배의 유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육적인 그런 것은 그 장자는 뭐 그냥 그 이 세상 것이라고 하면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건 영적 축복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의 축복, 영적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그 가문에서 아니 태중에 있는 자식이 뭘 알겠어요. 두 놈이 얼마나 엄마 뱃속에서 쌈질을 하는지 난리도 아닌 거야. 난리도 아닌 거야. 이렇게 해서 태어나던 순간조차 에서는 애쓰지 않았는데 지가 장자로 빠져나왔어. 아마 다 해봐야 30분 차이로 쌍둥이가 나오는 시간이 다 해봐야 한 30분 차이 날 거 아니겠어요? 뒤쫓아 나왔는데 차자가 된 거야. 그 장자는 아예 당초부터 운명적으로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내면 안에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닌데 이 어린아이의 심령 속에 자기도 모르는 DNA가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도 안 되는 놈이 장자의 축복에 대한 그 갈망이 미치도록 있는데 일단 태어나는 것도 차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성품 자체가 안 돼요. 아시겠지만 야곱이 이름만 야곱이 아니고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형 얼마나 아쉬웠으면 형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대요. 산파가 보니까. 그래서 야곱이라고 이름을 준 거예요. 발 뒤꿈치를 붙잡은 놈이다. 이런 말로. 이렇게 시작된 그는 외향적이 아니고요. 내향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심했어요. 두려움이 많고요. 그런데 머리는 뭔가 집착하는 거의 편집증 환자처럼 뭔가 집중을 하면요 양쪽이 안 보여요. 자 그런 이런 인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마음의 이 욕구, 자기도 모르는 욕구가 있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상황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전부 타에 의해서. 반대로 거꾸로 원하는 이 원함과는 반대로 자꾸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웬만하면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에이 나는 그냥 원래 되먹은 게 그런가 보다 이러고 포기를 할 텐데 평생 이 사람은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이 투쟁하는 모습으로 보이고 투쟁도 외향적인 어떤 실력이나 인격이 고매하고 뭐 담력이 있고 이러면 우리가 보기에 설명 필요 없이 멋진 모습이 보일 텐데 용기도 없지 소심하지 상황은 계속 반대로 가지 내 안에 있는 욕구는 막 그렇게 살 만한 능력도 안 되는 게 인격 꼬라지도 안 되는 게 꿈은 너무 큰 꿈을 꾸고 너무 형이상학적인 그런 막 이런 걸 추구하고 여러분 꿈과 현실이 이렇게 다르면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반응을 하겠지만 그러다가 이 꿈을 포기를 못하니까 상황은 허락이 안 되니까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간사한 자, 속이는 자.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대가로 형이 막 열불이 나가지고 죽여버린다고 막 이러니까 집안 살인나게 생겼으니까 피신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다시 돌아올 보장이 없이 그리고 도망을 치고 그 다음에 펼쳐진 삶 나는 놈 위에 뛰는 놈 있더라고. 그 외삼촌인지 장인지 그 거지 같은 놈 그놈을 만나가지고 와 무슨 인생이 그렇게도 어려워요. 피난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만난 장인 겸 나중에는 장인이 됐죠. 외삼촌이지 원래.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갔는데 외삼촌이 이놈이 나는 놈이야. 와, 그러니까 이 조카를 아주 등가죽을 벗겨먹을 놈이지 아주. 20년을 무임금 노동 착취해 먹었어. 값을 이렇게 계약한 노동 계약만 10번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사기, 대사기를 10번을 당한 거예요. 그 속임을 당하고 나중에 여기 있다가는 거덜나겠구나. 아니, 그것만 속인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 야곱이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랑했던 여자는 딱 하나예요. 하나. 얘기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 성경에 어머, 야곱이 결혼했었어요? 뭐 이런 표정을 갖고 계시면 그 다음 더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재미없이 그냥 제목만 가지고 가야지 뭐 어떡해. 수준을 맞춰야지 뭐 어떡하겠어, 주여. 근데 야곱이 그 마누라가 있었다는 건 기억은 하세요? 그리고 그 자매 둘이 라헬과 레아가 있는데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인데 어떻게 만나다가 그 눈물겨운 여정 중에 첫 번 만난 자매가 라헬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마음을 첫 순정을 주어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7년 이 편집증 환자 같은 야곱이 여자한테 또 꽂히니까 7년을 수일 여기 것처럼 힘든 줄도 몰라 7년을 밤낮으로 시달리고 사는데도 그냥 라헬 생각만 하면 뭐 피곤이고 뭐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야. 달을 보고 님 생각하고 꽃 한 송이 사막의 꽃 한 송이 그 가시꽃 향기 하나만 맡아도 어머 라헬의 향기 뭐 이래가지고 그냥 죽을 뚱 살 뚱 그냥 죽으라고 충성을 다했어. 그 라헬을 얻으려고. 그리고 그 가슴 설레던 날 첫날 밤 그때가 뭐 텐트가 주였겠지. 그러니까 그랬겠지. 텐트에 첫날 밤 신방 꿈은 텐트에 문 열고 들어오는 여자가 라헬 말고 누구겠어요? 신부가 신방에 들어오는 게 당연한 섭리 아니겠어요? 전기불만 있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텐트에 전기불이 없잖아. 그러니 신부 모습을 하고 들어오는 여자를 뭐 무슨 뭐 증을 확인하겠어? DNA 검사를 하겠어? 그냥 맞이하고 그냥 정신없이 그 밤을 보냈죠. 아침에 그 텐트 햇살이 이렇게 비추는데 옆에 누워있는 신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이 누구냐?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야. 그 장인 그놈의 새끼가 사기친 거예요. 그 능구렁이 같은 놈이 너무 황당해서 아니 무슨 이런 일이 있느냐고 외삼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보게 남의 호의를 그렇게 함부로 그러유 이쪽 지방 풍습이 자매 동생 있는데 아니 언니가 있는데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게 이 땅 이 지방의 풍습이 아니야. 나도 고민 많이 했네. 그리고 왜 자네한테 내 딸 레아같이 귀한 딸을 내가 줄 수 있겠는가. 나는 고민고민하다가 보게 0.1g이 내가 빠졌네 고민하느라고. 이 사람아 나의 그런 호의를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나. 기왕에 저질러진 일이니까 날짜를 7일 동안 채우고 그리고 난 약속한 사나이답게 약속은 지키네 더블로 가져가게 이렇게 해서 라헬까지 주는. 이래서 세상에 일생 아무리 봐도 야곱은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형 에서하고 달라서요. 형 에서는 육체파 사나이예요. 그놈 기능이 잘 들으니까 여자 눈 뵈는 것마다 다 이래 이 짓을 해가지고 그놈은 에너지가 남아 도니까 그렇게 여자를 밝히는 놈이니까. 그런데 야곱은 아예 여자 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 그렇게 순고 정말 순진 아주 정말 그 너무너무 순애보 같은 야곱에게 주어진 현실은 부인이 4명이 됐어요. 한 사람 데리고 사는 것도 이런데 부인을 넷을 현재형으로 같이 데리고 산다는 거 이건 사람이 살았는데 껍데기만 남은 거죠. 이게 야곱의 생애였습니다.
에서는 그냥 풀렸어요. 왜? 외모가 완전히 설명 필요 없는, 외모가 그냥 설명 필요 없는, 성경에 웬만해서 사람의 외모를, 주님의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외모 설명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 외모 믿고 까불다가 제껴진 인간들은 주로 외모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거 믿고 까불었을 테니까. 일단은 먼저 털 사람이라 그랬어요. 에서를. 에서가 털 사람이라. 털이 그냥 뭐, 그 머리, 어? 그냥, 어? 북실북실. 북실북실. 하여튼 뭐, 하여튼 온 털로 덮였어. 거기에다가 이 사람이 사냥꾼이었어요. 고대 사냥꾼 그러면 지금의 뭐라고 말하고 해도 비교할 수 없는 남자, 상남자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남자였어요. 거기다 알통 공장 만들어서 막 헬스클럽 가서 이렇게 만든 알통이 아니고요. 광야에서 말 달리면서 탄탄하게 짜여진 균형 딱 잡힌 그런 몸매를 가졌어요. 거기에 육체파 가나안의 여자들이 드글드글하던 땅이었어요. 여자들이 눈깔이 두 개씩 다 있는데 그런 상남자를 그냥 두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야한 여자들이 막 아침에 사냥 나가기만 하면 길바닥에 그냥 가나안 여자들이 막 그냥 자빠져가지고 오빠 난리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미 그 집안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이 약속 때문에 같은 혈족을 따라서 순혈주의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다른 이민족과 이방민족과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이미 가난한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질펀하게 향연을 벌이던 그 속에서도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 지 것도 안 되는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그 자기도 모르는 그것 때문에 그 난리를 겪으면서도 나이 70이 넘어서도 결혼을 못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얘기부터 하면 뭐 성경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창세기 28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50장 가까이까지 가는 얘기가 야곱 스토리예요. 그만큼 야곱의 일생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불가능해요. 어떤 조건으로 불가능하고 그 인격과 그 실력으로도 안 돼요. 근데 그 불가능한 사람을 놀랍게도 다 모든 게 주어졌던 에서라는 사람의 일생 다 주어졌는데 이놈은 딱 하나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 없었어요. 완벽한 상남자의 모든 조건이 저절로 주어졌어요. 이놈은 영적이라는 말을 전혀 감이 없는 순수 육적인 놈이었어요. 모태신앙인데 전혀 육적인. 겉모습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흉내는 다네요.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따라서. 근데 전혀 육적. 그래서 상징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그 야곱의 그 속임이 아니죠. 사실은 지가 하루 종일 사냥터를 뛰어다니다가 와서 배가 고파 허기져 죽겠는데 마침 그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향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팥죽 한 것만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형이 항상 하는 짓거리를 알고 있거든요. 그놈이 장자의 명분, 야 믿음? 뭐, 야야 아이 복음? 왜가 이렇게 찌질하냐 너? 이게 아주 아이 자식이 하는 것마다 그 찌질하게 짝이 없는 게 뭘 영적이니 뭐 하나님이 야야야 니 나이 먹어라 니 나이 먹어라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장자의 명분이야 자식아. 이렇게 무시하던 에서의 속성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팥죽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형 뭐 그냥 줄 순 없어. 형이 뭐 별로 여기지 않는 그 장자의 명분 나한테 주면 이거 마음껏 먹어도 돼. 그러니까 배고파 얼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장자의 명분이야 이 자식아. 이 쫀쫀한 놈. 그래 니 다 가져라. 니 다 가져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거저 팔아 처먹는 그 인간이 에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완벽했습니다. 모든 기회, 그의 외모, 그의 모든 실력, 그의 모든 호쾌한 남성미 이 전부가 육신으로 볼 때 장자로서 완벽했습니다. 실제 장자였고요. 영적인 장자고 말고요. 야곱은 어느 것도 에서하고 비교해서 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불가능한 빈약한 인격,
그리고 겁이 많고 세심해서 그냥 소심해 가지고 머리만 잔머리만 자꾸 굴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좌절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인생 헛바퀴 돌리고 가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던 야곱을 놀랍게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 주신지 압니까? 베델에서 만나 줍니다. 야곱 자기가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약속의 거기 집 부모들의 집을 떠나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그 집의 하나님, 아브라함 가문의 하나님 정도로 알고 있었던 그에게 약속의 땅도 아비의 집도 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보장이 없는 지 죄값으로,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인 죄값으로, 제 꼬라지로 비참하게 저 살길에 찾아간다고 외삼촌 집을 저 멀리 북쪽으로 가다가 밤에 풍찬 노숙하며 루스라고 이름하는 광야, 무인지경 광야에 혼자 돌베개를 패고 눈물이 채 마르지 않은 채 잠이 들었던 그에게 꿈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닿은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그렇게도 추구했던 장자의 명분을 약속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너를 네 아비 집을 떠난 이때로부터 네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그날까지 너를 반드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시고 너와 함께 하리라. 와,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앞에서 뭐 극적이라고 할 만큼 좀 느끼라고, 현장감을 느끼라고 제가 현장 입체 낭독을 했습니다. 야곱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좀 들어보시라고요. 내 인생 혹시 야곱 같지 않았나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 몰랐어요. 무슨 DNA가 내 안에 숨겨져 있는지를 몰랐어요. 내 베델 사건이 바로 나의 영적 본능을 일깨워준 거예요. DNA를 깨워주신 거예요. 넌 네가 알고 네 꼬라지처럼 너의 처지처럼 너는 불행하거나 실패한 인생 아니야. 너의 실패는 당연해. 너의 그 부끄러운 모습은 당연해. 그러나 넌 그게 너가 아니고 내가 너를 향하여 꿈꾸고 디자인한 너의 진짜 모습이 있어. 나 지금 훗날에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전혀 불가능한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장 깊은 바닥 베이직이 되는 복음을 가능케 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그레이스. 은혜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생 험난하기 짝이 없었던 원수의 끊임없는 공격, 자신의 태어난 빈약함, 꼬이고 꼬인 자기 인생 거꾸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의 주이신 주님이 제 인생도 아무 뭘 갖다 봐도 저는 매냥 무슨 열을 서서 줄을 지어서 무언가 경쟁하면서 가는 곳에는 항상 저는 겸손을 따로 할 것도 없이 저는 그냥 꼴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은혜를 입은 내가 주님이 내 인생과 온 역사의 주인이란 사실을 깨닫던 어느 날 주님께서 이런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어요. 야, 다 주인 마음이야. 꼴찌? 사실이야. 그건 아니라고 뭐 긍정임 적극적 사고방식 정신통일하지 마. 넌 꼴찌야. 항상 뒤에 뒷줄에 설 수밖에 없어. 그러나 이 모든 대열의 주인이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 꼴찌라고? 신경 쓰지 마. 네가 꼭 1등 되려고 하지 마. 뒤로 돌아가! 이러면 와! 그러니까 꼴찌를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수치스러웠던 저의 과거, 그리고 불쌍했던 내 운명, 이게 전부 와! 이게 전부 간증이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흔적인 거. 아, 그래서 나를 택하셨구나. 그래서 야곱 같은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이 땅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가장 큰 하나님의 그 중심,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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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예,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스토리를 펼쳐주셔 가시는,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주님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복음,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만 아니라 그분의 심장의 가장 깊은 중심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당당한 선포인 것입니다. 자, 내 인생에서 일어난 가장 놀라운 기적,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 그것이 바로 십자가, 우리에게 구원인 것입니다. 신비한 구원입니다. 이 신비한 구원을 성경이 우리가 혼돈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 주신 게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갑자기 즉흥적인 동정심이 생겨서 나를 갑자기 불러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한 구원이 어떤 우주적인 하나님의 스케일이 큰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인지를, 이 구원의 전모 비밀을 말해준 게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로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이 은혜로운 말씀 같이 함께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어쩌면 세상 사람이 보기에 이상하고 내 인생이 무슨 특별할까 싶은 평이한 어느 날 주일 밤, 여러분이 복음 앞에 여기 지금 여기 나와 앉아 계신 지금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도 그렇지만 이미 이루어 오신 일이 바로 주님의 이 신비한 구원,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이 지어지기 전부터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선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요.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주님이 미리 디자인하시고 그 마음의 계획을 품으셨다 이 말입니다. 우연히 역사 속에 툭 던져진 돌멩이 하나 같은 인생이 아니고 엄마가 수많이 낙태하는 중에 명이 길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 요행이 목숨부터 나온 놈이 아니고 재수 없이 수많은 사람 중에 제일 재수 없이 던져진 한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천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그게 장녀든 그게 좀 노숙자든 아니면 악한 자의 소생이든 사생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결정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미리 아셨고 그리고 아예 확정 정하시고 그리고 또 부르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도록 자격이 안 되는 우리 진흙 한 덩어리 같은 나를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가장 완전한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끝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신비한 구원의 전모를 그 구원의 그 엄청난 나는 그냥 나나 어느 날 뭐 마누라한테 끌려와가지고 그냥 잠깐 듣다가 어우 가만히 보니까 뭐 불교 믿는 것보다는 좀 낫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나왔다가 뭐 이렇게 어정쭉하기 시작했다가 세월을 지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과 풍파과 그리고 내 존재가 바닥을 치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이 다 재수 없이 일어난 줄 알았는데 이 모든 상황 잘돼도 못돼도 하여튼 잘되면 까불다가 교만해서 엎어지고 쳐박고 그리고 안되면 안돼서 낙심해가지고 인생 포기하려고 수없이 자살 시도하고 별짓 다 하고 이 모든 건 다 망할 것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망하고 살아서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왜 나는 오늘까지 살아서 내가 잘나서 산 것도 아닌데 내가 의도한 길을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부모도 모르고 나라 정부는 동달아 모르고 그 이 땅의 철학자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하지 말고 누구도 내 인생의 이 신비에 대하여 말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놀랍게 주님이 네 인생은 우연히 내던져진 네 인생의 우연이란 없어 나는 너를 미리 디자인했고 알았고 그리고 정했고 때가 참에 너가 내던져진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담의 자식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 너를 반드시 그곳에서 지명하여 불러서 그리고 부른 다음에 내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하는데 괜찮아 진흙 한 덩을 붙잡은 노련한 토기장이 손에서 진흙일 뿐인데 그걸 빚어서 첫사람 아담을 만들었던 하나님이 너 쓸모없고 실패한 너의 다 깨어지고 박살난 인생을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얹으시고 그리고 다시 빚으셔서 다시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의 꿈꾸던 원형으로 너의 인격을 다듬고 갈고 씻기고 그래서 온전하게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난 너를 향한 나의 손길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됐다라고 말할 그 순간 영화롭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나는 너 일생에 대한 나의 계획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많은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이게 바로 내 일생에 담겨진 비밀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느끼라고 말하는 말 아닙니다. 느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터져나가요. 머리가 터져나가요. 근데 분명한 언제는 느껴서 이 우주 땅에 오셔서 지구촌에 태어나서 이 어마어마한 지구촌에 느껴지고 감동돼서 여기서 삽니까? 전혀 개념 없지 뭐. 밥만 많이 먹었지 뭐. 그러니까 그냥 아무 고민 갈등 없이 살잖아요. 주어진 거 그냥 하늘이 이 엄청난 펼쳐진 하늘이 여러분 무슨 뭐 애쓰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해서 여기 생겼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시기 전부터 하늘을 펼쳐놓으셨어요. 이 땅 주님이 다 해놓으셨고요. 아멘. 예. 네. 그래서 주님이 신비한 구원에 주님이 먼저 아신다. 나를 아신다. 그리고 정하셨다. 정하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전 과정 구원의 전 순간을 주님께서 완벽하게
주도하셔서 저 여러분의 일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 일생을 완벽하게 주님 손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작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뭐 믿어라 말아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알든 모르든 여러분의 생애에는 이런 DNA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DNA가 언제 깨어나서 영적 본능 깨어나서 이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 나를 내가 찾아가서 구걸을 해도 해야 될 텐데 더듬어 찾아서 만날 수 있, 내가 찾아도 내가 찾아야지 구원 받을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이거보다 엄청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냥 멀쩡한 날 이 저녁에 시카고에 갑자기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소문 들었다고 그러면서 아 그게 베델교회 그저 아무개 그분 아 그분 한번 좀 만나려고 찾으러 왔다고 경호원들 데리고 여기를 막 나타났다. 이거 그냥 이 드라마 같은 얘기가 한편 해프닝 같은 얘기가 여러분에게 적용 남에게 적용되면 재미없고 어떤 것도 감동이 안 돼요. 근데 나한테 그게 적용됐다 그러면 여러분 심장이 모질 일 아니겠습니까? 우왕청심한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 신비한 구원이 이루어진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일을 위해서 이걸 성경은 위대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밀. 이 비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내 인생에 이루신 걸 간략하게 얘기해 본다면 첫째는 소명입니다. 나를 콜링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그냥 밥만 축내다 오라고 목적 없이 지은 게 없어요. 모든 범사가 다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툭 던져진 그런 존재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하나님의 소명,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보내시는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얘기까지 전혀 나가지 않은 그냥 종교적 위안과 만족을 위해서 예배당을 오고 다니는 한 번도 깨어나 본 적이 없는 알처럼 이런 안타까운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 위대한 복음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냥 정신위안용으로 소원성취용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고도 멀쩡히 고민하는 걸 해볼 줄 모르고 이렇게 그냥 예배당에서 듣는 얘기 이렇게 수많이 듣네. 그냥 좋은 얘기야 그냥. 저 목사님이란 전문 신학 교육을 받은 분이 자기 직업상 그냥 그런 얘기하는가 보다. 그리고 여전히 잠깐 그냥 좋은 데가 안 되니까 그냥 종교적 위안 잠깐 받고는 온통 가서 하나님 없는 영적 고아처럼 그냥 우연히 던져져서 살아남기 게임에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게임에 살아남는 그런 불쌍한 한 인생으로 그냥 밥이나 막 먹고 먹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기 위해서 먹고 이러다가 덜커덕 걸려버리면 그냥 또 그냥 아무 짝에도 도움 안 되는 죽은 믿음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이거야말로 불쌍함 중에 이거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불쌍한 게 여러분 태평양 한복판에서 목말라 죽은 새우 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그러겠어요. 정부의 곡식 창고에서 영양실조로 죽은 쥐새끼를 누가 불쌍하다고 그러겠냐고. 근데 그거보다 진짜 더 끔찍한 건 세상에 그것도 복음복음하는 개신교 교회 안에 멤버십을 가지고 직분까지 다 하고 신학까지 했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 놀랍고 신비한 이 구원이 주어진 자기의 영적 DNA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그냥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다가 그렇게 끝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베델 사건을 통해서 영적 본능을 깨우시는 거예요. 와, 내 안에 그런 게 있었구나. 여러분 그 아마 설명 안 되는 여러분 영혼 안에 계속 목마름이 이거 얻으면 이게 모자라고
이거 얻으면 이거 말고 또 다른 걸 구하는 너무너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헐떡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혼 안 했을 때는 정 마음에 맞는 사람 결혼하면 내 인생 다 풀릴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이 되셨나요? 난 너무 행복해서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고 매일 그냥 걱정이 많아요. 이런 분 계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서로 슬픈 얘기니까 그냥 대답하지 마세요. 이것 얻으면 행복할까? 저걸 취하면 내가 만족할까? 여러분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4장 13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물을 먹는 자는 배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이 되리라. 이거 사마리아 수가성 누님한테 한 얘기인지 아시죠? 아주 그 거식한 누님 말이에요. 이분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남의 한 10배 이상을 그냥 막 악착같이 만족을 위해서 애를 쓰고 막 돌파해보려고 애쓰는 의지의 여인, 불굴의 투사. 근데 너 그 짓 죽을 때까지 해도 너는 그 목마름이 점점 더 심해서 넌 소금물 마신 것처럼 넌 목마름에 죽을 거야. 그 물은 너에게 해결이 되는 물이 아니야 라고 해서 툭 건드렸었는데 그게 바로 그 천한 여인, 동네가 다 알고 있는 공개된 죄인 여자, 영혼이고 뭐 선함이고 하나님이고 뭐 나발이고 뭐 아무 관심 없이 막 가는 여자, 한국의 충청도 말로 거시기한 여자, 그런 여자의 영혼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 여자 보면 전부 짐승 취급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 깊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 DNA 목마름을 깨우신 거예요. 여자야, 너 목마르지? 너 목마르지? 다른 거 채울 수 없어. 넌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되는 영적 목마름이야 하고 깨우쳐서 그 여자가 그 순간 뒤집어져서 어떤 선교단체가 한 업적보다 더 큰 일을, 사마리아 그 수가성 동네 전체가 발칵 뒤집어져서 다 예수를 믿게 되더라 하는 일에 축복의 문으로 그의 인생을, 그 저주의 부끄러운 상징이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한 운명을 주님께서 만나서 툭 터뜨려주는 순간 놀랍게 부르심 받고 그가 사명을 받아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물동이들 그대로 버려두고, 시킨 것도 아닌데 가슴에 터져나오는 기쁨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동네로 가서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가 저질러오고 살아왔던 천박하고 힘겨운 삶이 이렇게 복음전도에 쓰여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부끄러운 삶이. 가서 한 말은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아, 당신들이 알잖아. 내가 한 일을 당신들이 알잖아. 나 음란한 여자였어. 남의 남자 가로채던 음탕한 여자야. 쓰레기 같은 년이었어. 알잖아. 그런데 나를, 내가 한 모든 일을 말해준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전했어요. 이 무식하고 별 볼 일 없는 자기 존재가 메시지가 돼서 증언을 한 그 증언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오게 하고 그 수가성이 홀랑 다 뒤집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대단한 신학자 아니었어요. 굉장한 인격자가 아니었어요. 가장 쓸모없고 걸림돌이 될 것 같던 사마리아 창녀 같은 한 깨어진 한 여인의 삶을, 그대로 부끄러운 그 삶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그 놀라운 존귀한 이 복음을, 이 신비한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신, 여러분 그의 삶이 잊혀져 있었던 사명 깨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며 그리고 놀랍게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 말씀을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보면 여기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 제가 지금 나눴던 이 말씀이 성경의 진리임을 여기 성경 9절에서 시작.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얘기해왔던 은혜,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주님의 먼저 아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신비한 구원, 비밀, 이게 여기 함축돼서 여기 한 절에 나타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아세요? 베드로 후서 1장 찾아보세요 한번.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에 자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찾으셨으면 베드로 후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멘. 인간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의 이 부르심을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대로 살아?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비결은 딱 하나예요. 엉뚱한데 초점 잃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심과 너희를 택하신 이 신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은혜를 기억하고 너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일을 굳게 해라. 놓치지 말아라. 언제든지 그 터 위에 서 있어라 이 말입니다. 이 신비한 구원을 이렇게 값싸구려 치고 하듯이 그래도 침례교는 그래도 침례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어 너무 감사한데 보통은 세례 이렇게 해서 약식 세례를 합니다. 물을 찍어 바르죠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여러 가지 뭐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얘기가 있지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침례를 안 하고 약식을 계속 고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또 하나는 성찬식. 이 세례와 성찬이야말로 주님의 신비한 구원을 항상 행위로 실제로 이게 모든 성경의 핵심이고 생명이거든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이 바로 그걸로 상징되죠. 그래서 요한 칼빈도 말하기를 건강한 교회 기준. 요즘에 간판 가지고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베레벨 희구망측한 것들이 뭐 장사가 좀 되니까 별짓 다 해요. 그 불건전한 영성운동 목적 없는 그런 그 이 무슨 뭐 어? 그런 여러 가지 무슨 뭐 치유 회복 수많은 말 불필요한 건 아니겠으나 본질을 대신하려고 하는 이 위험천만한 우리의 초점을 흐리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의 영적 삶에 위험천만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자기 원하는 대로 교인인 줄 다 똑같은 교인 줄 알았는데 신천지 한번 떴다 하면 십수만 명이 거기다 그냥 다 교인들이었어요. 그 빠져나가고 뭐 좀 어떡한다 그러면 별의별 그냥 봐도 저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냐 싶은 막 치유다 뭐 뭐다 아마 이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도 모르 몰라도 그 하도 그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뭐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상담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건 완전히 이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완전히 그 종교 장사하는 놈이 그 유명한 아주 목사 중에 하나 있어요. 미국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지. 넋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아니 성경이 없으면 몰라도 성경을 품에 끌어안고 살면서 성경을 안 읽고 자기 다 원하는 거 찾아다니는 거 무슨 저 마켓 가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대형 마켓 가지고 자기 원하는 코너에 가서 그거 사듯이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종교나 불행이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깨어 있어야지. 그런데 건강한 교회 그 기준을 뭐로 보느냐 요한 칼빈이 한 얘기예요. 건강한 교회는 우선 말씀 이 성경 철저한 성경의 말씀이 설교되고 가르쳐지고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인 성례가 집행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다. 왜냐하면 그게 성례가 집행되면 세례와 성찬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중심과 삶의 중심이 무엇이 핵심이고 본질인지가 늘 잊어버릴 수 있는 걸 깨우치잖아요. 성찬 참여하고 계시나요? 언제 하셨어요? 성찬 하신 지 오래됐죠?
한 달에 한 번. 그 한 달에 한 번 하고 만단 말이죠. 이건 제가 성찬에 관한 저의 견해를 말하자는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때는요, 모일 때 그들의 다른 메시지가 없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단순 명확한 복음이 있었고요.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중심에는, 모임의 중심에는 항상 함께 떡을 떼며, 배고파서 밥만 먹었다 이런 말 아니에요. 모이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 피 받아서 한 형제 된, 바로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주저할 것 없고 구순애씨가 빌립에 전도받고, 아 내가 이사야 53장에 이 신비한 구원을 깨닫고 나 같은 놈을 구원해 주신다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뒤로 미루리요? 우리의 세례받음을 누가 그 말이요? 저기 물 웅덩이에 있는 물을 보고는 금방 내려가서 나 세례 좀 달라고, 그래서 빌립 집사가 세례를 주었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의 어떤 제도가 다 유익해서 생긴 거지만 성경 진리를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오히려 더 온전하게 순종하고 표현한 일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왜 중심이 돼야 되죠? 믿었다는 걸 가장 확실한 교회 앞에 공적으로 확증하고 고백하는 게 세례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 죽음, 십자가의 죽음에 나 죽어야 될 옛 존재임을 알고 예수 죽음 내 죽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전부가 되신 걸 나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걸 러시아 침략, 러시아 교회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아야 거기에 첩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뭘로 걸러내느냐면 비밀, 이게 첩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일망타진해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누가 고백을 진짜로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세례 받다가 침례 받다 걸렸다면 그대로 시베리아 유형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실한 크리스천들은 세례로서, 아니 그러니까 침례로서 자기들의 변화된 존재를 예수님을 선택하고 저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일로서 세례와 침례를 받았다고요. 요즘에는 교인증 받느라고 아무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의 고백이 안 줄 뻔히 알면서도 빨리 이번에 그냥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빨리 얼른 숫자도 빨리 지금 안 받으면 못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대강 이렇게 하고 지나간 집사, 권사, 장로, 와우. 저는 훈련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40년을 훈련 사역만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의 40년 가까이 공동생활을 해요. 이 사람이 이게 주둥이로 한 말인지 제 실제 심령 안에 고백을 한 사람인지 길게 연구할 것도 없어요. 지가 다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나 전 세계 이 교회들이 이제는 정말 흔들어 대시는 하나님의 정말 이 추수 전 마지막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다들 예배당 팔아먹고 그리고 그동안 잘 믿는 충성 경쟁을 하던 교회들의 본심이 돈이었는지 주님이었는지 이것들이 진짜로 거듭난 건지 아니면 종교인이었는지 말 안 해도 지가 지 상황을 따라서 여기저기 영적 장사꾼들한테 다 여기 때를 지어 다 가요. 복음 듣기 싫어하고요. 제가 지금 무슨 딴 얘기 하나요? 성경에 있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얘기는 내가 한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 구절이 원래 성경의 진리가 이러한데 그 진리를 우리가 지금 그 진리 앞에서 어떠한가를 비춰보자고 지금 하는 말이지 제 말을 인증하려고 지금 성경 들이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듣기 싫으면 못 듣는 거죠. 듣고 싶어서 못 들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장절을 말하는 이유는 그냥 대강 의미를 얘기하면 얼마든지 바꿔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자꾸 찾아보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영적이 아닌 사람,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본능을 깨워서 DNA를 일깨워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우리 영혼을 책망하실 때 그때 그 영혼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아파도 힘들어도 그냥 수술받는 통쾌함처럼 알토니 뽑아내주는 것처럼 기쁨으로 아파요. 그러나 주님 시원해요. 더 해주세요. 더 완전하게. 암에 걸려보니까 무섭긴 하지만 암 환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전이 되는 거잖아요. 혹시나 어디 숨어있는 거 늦게 발견되면 생존율이 떨어지니까 무서워도 선생님 좀 철저히 좀 검사해 주세요. 검사 자체가 두렵긴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두려운 건 이걸 대강 넘어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휴 너무 늦었습니다 이렇게 될까 봐 전이 되는 게 제일 두려우니까 오히려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 돈 많이 들여가면서 MRI 찍고 뭐 그냥 더 정밀 검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대강 지나가길 바라고 듣기 좋은 얘기 듣기 하는 미친 거죠 이거. 죽으려고 작정한 일이죠 이거. 육체야 어차피 늙고 죽을 건데 한정된 시한부인데 이거보다 영혼의 문제는 이건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도 참 두려운 거고요. 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목숨 걸고 돼야 돼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분위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그 말씀이에요. 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여기 지금 말씀해.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크게 무슨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한 세례와 성찬을 기회 되는 대로 성도들이 복음에 초점 놓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세례와 성찬의 의미와 그 내용을 항상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세례와 성찬을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을 할 수 있는 한 이걸 형식으로라도요 들고 다니세요. 노는 데라도 성경은 들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자매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명품백, 명품백의 기준은 성경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걸로 기준을 삼아야 돼요. 내 눈에서 멀어지고 손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거 아시죠? 아시죠? 그 손목 힘 애껴서 뭐에다 쓰려고 그래요? 죄진데 쓰려고? 성경 한 권 들고 다니기가 그렇게 아까워서 요즘에는 예배당에 두고 다녀요. 한국도 그래요 지금. 거의 이제 스마트폰에 다 있다는 거예요. 배터리 나가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 성경만 있어 거기에? 성경 키기 전에 성경 들어가려고 가다가 문턱에서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여기 걸려가지고 그래도 와 영상에 그냥 미쳐가지고 훅 빠져가지고 시간 몇 시간씩 휙휙 보내는 경험 다 하고 사시잖아요. 성경 한 절 삑삑 읽고 나머지는 전부 잡스러운 쓰레기 같은 세상의 거짓 뉴스 자극적인 거 이런 거에 알고리즘에 그냥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푹 빠져 살잖아. 솔직한 말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절대 아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다. 진리를 따라가지 않는 게 문제죠. 아무리 놀라운 복음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시속 350km 달려가는 한국에 저런 참 기가 막히게 빠른 초고속 열차도요 KTX도요 그것도 선로를 벗어나면 철길을 벗어나면 완전히 고철덩어리 되는 거예요. 천하 없는 여러분 고래가 아무리 바닷속에 왕이라 해도 그 끌어다가 저 모래사장에 끄집어내면 완전히 고깃덩어리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음을 말하는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교단도 여러분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한 여러분 이거 진짜 꽝이에요. 미안하지만 역사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우리 모든 사람이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거 여러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 은혜를 잊어요. 그러니까 제일 겉으로 보면 제일 풍파 많고 환난의 삶이었지만 야곱이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은혜의 관점으로 보니까 와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야곱의 생애를 환난이라는 보따리에 싸서 세상에 썩어질 죄악으로 탕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보호하셨구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가 막히게 생명싸게에다가 싸서
환난과 고난처럼 보였지만 부끄러움과 부족함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그렇게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당연한 거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이렇게 인생 해석이 되어지는 게 바로 복음이고요. 그게 우리로 우리를 결코 실족치 않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만드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약속 주님께서 주신 본문의 약속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그 유명한 주님의 지상 대명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가 건전한 예수 교회라면 더 말할 것 없이 예수 교회라면 정확하고 분명하게 주님의 최우선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명령, 가장 위대한 명령, 이 지상 대명이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유언처럼 우리에게 주어졌던 주님의 지상 대명입니다. 그 대명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 지상 대명은 그냥 어디 동네 동장님이 나와서 얘기한다거나 어디 학교 아무 권력 없는 선생님이 뭐 교훈해 줬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천하의 어떤 어명이요 하던 옛날 암행어사가 외치는 어명 정도가 아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 권세로 내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내가 이건 뭐 느끼고 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따위를 말할 수 있는 유의 얘기가 아니고요.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주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되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말씀이고 영원한 대주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당신의 피로 산 교회를 향하여 직접적으로 하신 명령, 그래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교단 정책으로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이런 주접도는 건 이건 당초부터 시작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취사선택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형편 얘기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명령을 덜덜 떨면서 받아야 할 바로 지상 대명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냥 말씀 안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명령하노라 이 말이에요. 자 주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 위임을 받으시고 그 모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말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족속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사명으로 보내시는데 이 사명이 얼마나 엄청난 사명인지에 대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의 등급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이 부르심이 사명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동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특별 지명하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가라 하고 보내셨던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똑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와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건 외형이나 어떤 무슨 폼이나 이거하고 상관없이 내용 자체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임하실 거야.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딴짓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 보고 먼저는 이걸 다시 요약해서 말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하고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사명에는 더 다른 것 없이 네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침례를 받아서 너희 내 하나님의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처럼 너는 똑같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네가 증인이 되어 네 삶에 일어났던 바로 예수 제자가 된 너의 부르심을 받아 제자가 됐던 것처럼 똑같이 동질의 수준 낮추지 말고 그냥 교인 끌어모으지 말고 실력 있는 사람들 모아다가 세련된 종교 집단 사교 클럽 만들지 말고 유행 따라가는 이런 이사 시대에 맞는 시대 트렌드를 반영하는 이런 따위의 NGO 만들지 말고 수준 표준 낮추지 마라 이놈. 선교사의 가장 원어에 가까운 선교사를 말하는 그 원어의 사도라는 말과 선교사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지가 알아서 지 일하는 놈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냐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놀라운 본성 중에 하나는 특성 중에 하나는 우리끼리 우리 시대에 우리가 회의 만들어서 저 무슨 교단 모여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뭘 하자 이렇게 아이디어 짜가지고 시대에 맞는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이런 따위가 아니고요. 그 모든 게 유용하다 해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중에 가장 뚜렷한 게 바로 뭐냐면 그건 예수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제자가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의 의미를 침례의 의미를 말했잖아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예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은 자 된 바로 그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내 세계관, 가치관, 나의 인생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고 나는 오직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그런 인생관,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 이게 더도 말고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 강력하고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예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가르쳐 모든 너희가 이미 배우고 배운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건 성도들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가 엄청 좋아해서 벤치마킹을 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온 세계 목회자들이 그 성공을 좀 본받고 싶어서 미국으로 막 달려왔던 한 교회가 있죠. 여러분 근처에. 근데 거기서 자체적인 그 이 평가를 했어요. 자기들 사역의 열매의 평가를. 솔직한 평가를 하고 외부적인 그 이 리서치 기관에다 부탁을 해가지고 근데 정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발적인 참여자로 주인의식 갖고 막 활성 교인으로서 세우는 데는 그 수많은 프로그램 조직 그리고 교회 운영 완벽했습니다. 다 흡족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그냥 그런 것만 가지고 말하기에는 다른 여타한 목적을 가진 집단들도 있잖아요. 그 교회는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 이제 내부 인어그룹에 의해서 최종 점검을 했다고 그러죠. 그걸 책에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책으로 공개된 얘기니까 얘기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마지막 질문의 끝은 뭐냐면 다른 모든 것들은 좋은 점수를 받고 우리가 성공적이었는데 한 가지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이건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한 이건 표준을 낮출 수도 없고요. 이건 미국이기 때문에 현대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는 안 된다고요. 이런 헛소리를 할 어떤 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제일 근본적인 교회의 방황과 타락은 표준을 낮춘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경우도 사복음서를 살펴보세요. 어디에서도 주님은 이 표준을 한 번도 낮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아니 낮출 이유도 없죠.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가장 간단한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 모세의 제자 그러면 모세의 가르침과 사상과 그의 모든 것을 그대로 존경해서 그를 실제로 말만 시험 점수 친 게 아니라 실제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는 군중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씩 몰렸습니다. 그런데 그 몰렸을 때 주님께서 그 무리들 중에서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 흩어보내세요. 다 흩어보내세요. 나중에 이제 그 중에 사람들 중에 아, 나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들 중에도 주님은 철저하게 걸러내셨습니다. 오해하고 있는 그들의 오해에 대하여 철저하게 걸러내셨어요. 너 다른 기대와 다른 목적을 가지면 아니다. 넌 예수 제자여야 한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게 제자인데 고대 시대에 쓰여지는 제자라는 말의 의미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따라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가 딴 얘기 안 할게요. 첫째, 제 일문이 뭐냐면요. 자기 부인이에요. 누가복음 9장 24절. 아무든지예요. 무슨 사명받고 신학교 가는 사람 말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즉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지 않고는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을 자꾸만 무슨 뭐 고생 좀 하고 와라 뭐 재산 좀 줄이고 와라 이런 말로 생각하는데 no.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두면 안 되죠. 삼중적으로 강조하신 말씀 단 한 주제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 자기 부인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저 죽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본성적으로 우리 죄인 된 본성하고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예요. 어젯밤 들어보셨죠? 어젯밤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저주를 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속성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이유는 내 자아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나. 그래서 세상에서는 자존심 강한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세련되게 보이고 아주 시크하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 아나무인으로 대하고 그리고 아주 뭐 이렇게 어? 이런 사람을 굉장히 멋있게 보고 뭐 이러는 경향이 있잖아요. 내버려 두세요 또. 그 뭐라고 얘기하면 또 승질내고 또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세요. 그냥 피곤해서 그냥 저 지칠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냥 뭐 시크가 아니라 뭐 별필 무슨 소리라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그 어디 가서 부딪히고 어디 가서 깨질지는 뭐 정해놓은 거니까. 왜? 성경이 말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요. 나 하고 살아왔던 죄인의 본성이 애지간해가지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주의 종이 돼도요 마지막까지 안 꺾이는 게 바로 나예요. 내 스타일은 나는 원래 그런데 이거 깨지지 않고는 아이야 제자의 첫 걸음도 안 된다. 너 스스로 속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그 주님의 사역이 성공이고 사람들이 몰려와도 한 번도 이 톤에서 물러선 적이 없으세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부인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부인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말이 그냥 고생 좀 하고 오라 이 말 아니고요. 앞뒤 문맥을 보면 24절까지를 보면요. 죽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는데 그냥 못 따라와.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가운데 반복하는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십자가형을 생각하면 알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누가 지어요? 십자가를 누가 지냐고. 용역이 지는 거 아니에요. 용역하는 사람들이 대신 짐뿐이 져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그놈이 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때에는 내가 이미 처형받을 때 십자가는 언도 받으면 이미 죽은 거예요. 근데 목적이 뭐냐면 그냥 못 죽게 하는 거예요. 죽되 비참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게 십자가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 순간 이미 자기 죽을 십자가예요. 그게 자기 죽을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너 죽은 십자가를 지고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내가 팽팽하게 딜을 해가면서 따라가는 제자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스승이 되고 내가 제자가 돼야지. 스승 같은 제자, 제자 같은 스승, 이런 헷갈리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에 헷갈렸냐면 교회 와서 심지어는 주의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조차 자기 부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 정도가 고생 좀 하고 나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이런 얘기는 윤리 도덕 그거는 훨씬 불가해서 더 잘해요. 고행하고 저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는 절대 이 본성이 십자가의 복음의 죽음으로 넘겨지지 않는 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 born again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절대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하고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최고의 그 삶을 살았던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그러면 어떡하라 그랬죠? 오늘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숙달이 안 된 걸 보고 저는 그만두고 가야 돼 이제. 뭐 어쩔 수 없어.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맺어졌던 모든 관계가 재설정돼야 돼. 재정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거 이러던 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 부모나 처자나 전토나 네 목숨마저 미워하지 않고는 내 결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25장 33절에는 아무든지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는 쉽게 말하면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는 내 제자가 결코 될 수가 없다 라고 말씀했어요. 아멘을 안 해도 진리인데 진리를 아멘하면 그 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때에는 자기의 주도권이 넘어가야 되는데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이 주권이 완벽하게 넘어간 걸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해요.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내 인생 내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코에 수만 번 걷어가 버리면 여기 여러분 저 시카고에서 최고 성공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도 미안하고 죄송한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부자한테 내가 오늘 밤 너 네 거 네 거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그럼 나도 내 것 좀 챙기자. 네 목숨은 원래 내 거였어. 그 네 숨을 내가 오늘 거둘 텐데 네가 그 쌓아놓은 성공한 그 모든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주님도 말씀을 너무 이렇게 직격탄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렇게 인기가 없으신 거예요. 인기가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 죄인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데 그걸 교인들이 들을 때 그거 어떻게 주여 그렇게 하지 목회를 어떡하라고 그런 식으로 세게 말씀하시냐고 좀 둘러둘러 말해서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헷갈리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나를 존경하는 것 같은데 까는 것 같으면서 존경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아리까리한 교회가 돼야 교회가 많이 모이지 주여 그 날마다 털쳐내서 근근히 모여가지고 믿을만 하면 이렇게 센 얘기 한 번씩 해서 다 털어내가지고 주님 목회적 입장에서 보면 목회 말아잡수신 분이에요. 열두 제자들조차 다 배신하고 다 도망갔잖아. 그쵸? 그게 주님이 목회자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목회할 자신 있으세요? 이런 목회할 자신 있으시냐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3년 지나고 나니까 한국교회 만 개가 문을 닫고 그 충성 경쟁하고 미어터지던 신학교에 절반도 지원을 안 해요. 지금. 이런 교회 만들려고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던 건가요? 그 똑똑하던 분들 다, 그 떠들던 말들 다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다
다 선교사들인데 제가 예수 믿고 선교에 대한 도전하고 다녔더니 그때마다 모두 다 난리를 치면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다 선교사 되면 어떡하느냐. 그 소원대로 지금 20대 선교 헌신자가 거의 없어요. 전교단 차원에서. 기쁘셔? 그 염려하시던 분들. 왜냐면 본인들을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불쌍하기 짝이 없는. 기왕 인생이라고 살면서 마지막 기회엔 예수 믿고도 그 정도로 헷갈리면 그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로마서 14장 7절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의 의미가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어떤 농도로 말하는지를 보시라고요. 로마서 14장 찾으셨으면 7절부터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잘 들으세요. 앞에서 말씀한 거 우리 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라면 오늘 바로 처음 믿게 된 초신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바뀌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후에 바뀐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자신이 알잖아요. 뭐가 바뀐 거예요? 나의 BC와 AD 사이에 뭐가 바뀌었냐고. 이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믿어도 자기를 위하여 믿는다고 하던 내가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진정 믿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온전히 믿게 되면 제일 확실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이제 다시는 우리가 누구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우리 자신을 위해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성도요. 이게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도장을 찍듯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걸 극단적이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에이, 그건 문자, 그건 문자대로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 죽은 것도 문자대로 받으면 안 되나요? 예수님은 가상으로 죽었다 치고 드라마의 한 주인공처럼 픽션 소설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여기나요? 이런 거지 같은 이런 신학자라고 이런 신학을 빌미로 팔아먹는 불쌍한 놈들이 월급 교인들이 다 천국지옥 믿는 교인들이 내는 헌금 받아가지고 교수노릇 했다고요. 한 교단의 학장까지 지냈던 친구는 다원주의니 포스트모더니 어줍잖아 유럽에 썩은 철학 뒤집어 쓴 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와서 겁대가리 없이 신학교 학장까지 하면서 구원은 꼭 기독교의 십자가의 구원만 있는 건 아니다.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 공개적으로 일간 신문에 때렸어요. 그래서 종교 논쟁을 일으켰죠. 거기에 그저 치기 어린 신학대학원생이라는 녀석들이 목사 되겠다고 왔던 친구들이 그냥 오 학문의 최고봉인 뭐 이런 학장을 핍박하지 말아라 이러고 막 학장실 점검하고 난리 구댕이를 치고 이렇게 해서 그건 신학적인 견해로 그냥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뭘 믿든 저 설악산 대청봉 예를 들었어요. 제가 수십 년 지났는데 기억이 나요. 하도 황당해서.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아마 조선일보로 기억이 나는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인류 평화를 위하여 모든 종교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리는 다 한 가지를 통하는 겁니다. 설악산에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는데 등산코스, 3코스가 있는데 대청봉 제일 높은 곳에 이르는 데는 다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구원을 등산하는 줄로 생각한 거야. 불쌍한 그 인간. 그거 회개 안 했으면 뭐 지 믿음대로 지 믿음도 지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었으면 그놈을 천당에서 볼 확률은 0.0001%도 없어요.
물론 주님의 긍휼을 입어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 이 단순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그럼 천국에서 만나겠죠. 근데 만약 그 상태로 죽었으면 죽었죠. 근데 죽었으면 그 인간 천국에서 만날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돼요. 홍모라고 하는 그 감리교 교수였던 친구는 부활은 정신적 의미다 이러면서 월급 받아 처먹었어요. 신학교 학생들을 보고 야 지금 성경이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놈 한번 손들어봐라. 겁에 질려가지고 그 분위기에 질려가지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온 신학생 중에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황부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 사람 손들어보라니까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손을 못 들었어. 그 중에 어떤 친구가 그래도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얘가 손을 들어. 얘 이거 19세기 박물관에서 왔나? 요즘 이런 또라이가 다 있네. 완전히 떡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통교단 신학교에서. 이 친구 지금 미국에 와서 지금 아마 뭐 늙어 빠져서 지금 뭐 별거 할 것도 없겠지만 뭐하고 밥 벌어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모 교수라는 놈이 있어요. 이게 영혼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영혼인 줄 알기나 하겠어요? 알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근데 십자가를 이렇게 밝히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기분 긴 거지. 뭐하는 짓이야 이거. 저도 믿지 않는 걸 가지고 예수 이름을 팔아서 십자가 걸고 종교 장사를 해? 여러분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등대불 하나 나가면요 이런 아름다운 이렇게 미관과 요 약간 조명으로 해서 켜놓은 이거 불나간 거하고 달라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건 절이 타락했다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 희망을 가진 복음을 가진 게 교회인데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썩었다. 여러분 이거 이 희망은 인류가 마지막 붙잡아야 할 구명줄을 썩은 동아줄로 속여서 망할 놈을 더 급하게 망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천벌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그 교회 타락은 그냥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다는 건 한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적어도 성도라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다고요. 인류의 운명이. 그러면 제가 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때 이거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어제 보았던 계시록 14장 천국에 확실히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를 사람들 그 사람들을 특징을 지을 때 14장 4절 5절에 그들은 이 세상의 음녀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사랑하지 그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하지 않고 세상과 접하여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순결하여 어린 양이 어린 양께 속하여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제자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 따라가는지 보면 알아요. 돈 따라가는지 권력 따라가는지 음란 따라가는지 그냥 보면 알아요. 어떤 사이비 이단 여러분 이단 대단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요. 이단들 살림 안 살림 다 완벽하게 차렸어요. 거기에 멀쩡한 사람들 많이 가 있어요. 저 지금 저 남미에서 지금 한국에서 그러다가 남미에 갔던 한국에서 엘리야 재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박명호라는 놈이 교주라는 놈이 이게 제가 사역하던 곳에서 여러분 누가 넘어간지 아세요? 각 교단 정통 교단에 안수받고 목사하고 당임 목사하던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해서 박명호 참 아버지를 깨달아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서 커밍아웃하고 대학생 선교회 저하고 같이 같은 지역에 있던 CCG 대학생 선교회 지부 대표가 거기서 세상에 그 김중호 목사님의 권유도 뿌리치고 거기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냥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복음에 날카롭게 안 서 있으면요 별 짓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기독교 이 정통 기독교 교회 교인들 열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거기 간 사람들은 다 재산 팔아가지고 다 목숨 걸고 이 말 농도로 하면 이대로 다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우리는 이단 그쪽에서 보면 걔들도 안 데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오면 자기들 공동체가 무너지니까 이런 뜨뜻 미지근하고 이중적인 사람들을 데려가면 자기들 아니 그놈들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인들 어지간한 거, 애지간한 건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봐서 거기서 꼴통은 그냥 거기 있게 해라. 충성하고 맹목적으로 충성하고 뭐에 막 뭐가 막 열심은 다 있는데 아니면 뭔가 막 뭘 찾는데 마음이 정해지지 않은, 그러다 결국 이단들은 다 거기에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게 있거든요. 이거에 입만 맞는 이단 따라서 다 살림을 차렸는데요. 그 이단이 최소한 한국교회 지금 다 지금 천만이라던 한국교인들 그냥 모든 걸 다 긁어 모아서 지금 천만이라고 하다가 이번에 500만대로 떨어졌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전 통계는 믿지 않아요. 근데 그거 거의 부인할 수 없어요. 거기에 뭐까지 섞여 있냐면 사이비 기독교 이단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전부 기독교인이라고 표시를 하니까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우리 뭘 한 거죠? 화장 성세할 때 전 세계에서 막 대한민국 교회 자랑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제자를 찾아보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너무 극단이라고. 그럼 그 말고 그런 극단 말고 뭘 만들까요? 성경이 얘기했는데 성경이.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온 민족 모든 민족에 가서 다른 걸 말하지 않고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식의 교인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어요. 표현은 어떻든 상관없이 내용상 그들은 더도 덜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 죽고 예수 산 바로 그런 제자를 삼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인간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주님도 아세요. 너무 주님이 수준 높은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 그 이 얘기를 얼만큼 적용한지 아세요?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보면 유명한 부자 관원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만난 사람 중에 인간 편에서 자격이나 노력을 기준으로 하면요, 그 사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고위직 인사 중에 제일 하늘나라에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 유대인이었고요.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 유대인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 중에 그 사람들 잽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유대인의 율법이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그 세치까지 얘기하면요 그걸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 한번 지킨다 그러면 안식일에 바늘 몇 담 이상을 뜨면, 아무리 급해도요 바늘 몇 담 이상을 뜨면 이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되고요. 이 타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미리 삭 비볐잖아요. 이거 비볐다, 이 비빈 건 그냥 이렇게 혹시 먹었으면 몰라도 비볐으면 이건 타작을 한 거다 이렇게 가지고 정죄하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의 기준으로 볼 때 어려서부터 율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면 이거 유대인 중에도 찾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젊어요. 젊은데 관원이에요. 부자예요. 자, 유대인 그리고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 거기에다가 관원, 그리고 유대인이 부자란 말은 세습부자예요. 재산이 많은, 그러니까 막 어디 땅값이 올라가가지고 갑자기 벼락부자 된 이런 사람 말고 진짜 세습부자예요. 뒤통수만 봐도 귀티가 뚝뚝 떨어지는 세련 자체예요. 갑자기 땅부자 된 사람들은 봐도 돈은 많은데 촌티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뒤까지 볼 것도 없고 앞을 보면 그냥 봐도 아이고 돈은 많은데 어떻게 쓸 줄을 모르니까. 부자가 뭐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줄 아세요? 주여. 밥 먹는 자체가 달라요. 그 가난한 출신의 사람들, 저 같은 경우는 조상 중에 돼지가 있는 것처럼 촥촥촥촥 배가 고프니까 그냥 이게 마지막인 것 같은 생각이 날마다 들거든. 촥촥촥 이렇게 먹어요. 근데 부자들은 하도 평소에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그냥 먹는 데 관심이 없어요. 딴 데 다 먹으니까 그땐 분위기예요. 그냥 먹는 듯 하다가 그냥 치우고 어? 치우고 입술 찍어내고 그냥 봐도 귀티가 뚝뚝 떨어져요. 이런 사람 부자가, 그것도 부자인데 관원인데 젊은인데 타락을 안 하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다 이런 사람 사복음서 내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 만난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몇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왜? 진지하게 하나님 나라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제 영혼이 목마릅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굉장히 정직해요. 솔직하고. 그 당시에 이단 시비가 있었던 예수님한테 대낮에 사람 많은데 직접 와서 이렇게 이럴 정도면 이건 남 눈치 안 보는 사람이에요. 자, 인간 편에서 준비할 거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신 거 아니, 그 영혼의 모습을 딱 보시고 치명적 결함이 있는 걸 보셨어요. 너 오히려 뭘 더해야 할 만큼 제가 아는 대로 다 했는데 얼만큼 돼야 도대체 영생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너 무엇을 더해야 되는 게 아니라 너는 기초부터 잘못돼 있어. 넌 도리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느니라. 그러시고 말씀한 게 뭔지 아세요? 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의 마지막 걸려있는 그게 무언지를 정확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압축하면 이런 말이에요. 네가 영생을 얼만큼 소중하게 생각하니? 돈이냐 영생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취급받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에게 속한다는 말은 확실하게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받는 거예요. 옛사람 세상에 대하여 질질 매여서 거기서 같이 이익을 맞추면서 살아가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오직 세상 있으나 세상을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삶에 속하여 예수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저 선포합니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너무 단순한 제자도예요. 제자도 지금까지 설명한 게 내 인생의 주인이 너의 건강도 생명도 재산도 네게 아니라 하나님 거야. 원래 그렇잖아. 네가 아는 대로, 신학적으로 아는 대로. 내 말만 그게 아니라 너 실제로 이제는 너의 삶에 바로 지금까지 한 거 귀해, 소중해. 그러나 지금까지 네가 추구해왔던 영생을 구하였던 마지막 그 길을, 불가능한 그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복음이 되어서 내가 왔어. 넌 날 따를래? 날 따르려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날 따라와야 돼.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시겠죠? 알아들으시겠죠?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그렇게 진지한 청년이 갑자기 이마에서 생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재물이 심히 많으므로 그가 근심하더니, 근심하는 것까지는 상관없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느 쪽으로 엎어지냐는 거예요. 근심을 하다가 영생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앞서지 않다는 걸 자기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진지하게 추구했던 영생이 자기의 그 심이 많은 재산, 기득권 이것까지 포기하고 붙잡을 만큼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복음은 어떤 농도의 복음이셨습니까? 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플러스 알파로 내가 주어진 내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 좀 없으면 내가 사는 삶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예수님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 믿음 이거 해결돼요? 이런 식으로 도움이 혹은 문제 해결사 정도로 예수님 찾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그게 안 이루어지면 낙심이 돼가지고 어이 뭐예요? 예수 믿음 소용없던데요? 이렇게 하는 흔하고 천한 교인들의 수준이신가요? 이런 사람을 만들려고 성경 어디에도 말한 암시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뚜렷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부자가 심히 고민하다가 고개를 돈 쪽으로 꼬고 돌아가니라. 이게 성경에서 제가 보는 가장 아쉬운 장면이에요. 그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셔서 아,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도다. 가능하단 말이요? 불가능하단 말이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수준의 제자도를 말씀하시니까 가는 걸 보고 베드로가 못 견뎌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구원을 받겠나이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 우리 상식에 맞게 예수님이 반응하셨으면 이렇게 하셨겠죠. 아이고야, 글쎄 말이다. 아이고, 나도 어떻게 툭 튀어나왔다야 얘기가.
아, 나 이게 문제다, 야. 아유. 글쎄, 나도 이게 늘 이렇게 툭툭 그냥 직격탄이 나오는 게 이게 문제다, 야. 아, 그거 분할 납부도 있다고 했어야 되는데. 아, 어떡하냐. 저, 그 부자 쫓아가서 그냥 한 번에, 단번에 이게 익하면 좋지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겠냐.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얼른 와봐라. 일단 와라. 그래서 일단 등록시키고, 그 다음에 야금야금 그저 개구리 삶듯이 야금야금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면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막 못 견뎌서 이씨 이게 아무 허망한 거 이거 다 버리구나 그냥 깨지고 박살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나는 온직 주님만 따라가겠어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 교인들 다 떨어지고 무슨 목회가 되겠냐.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 즉 어떻게 교회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제가 지금 말한 가정한 얘기를 안 하시고요 싹 잘라가지고 그 다음 절에, 다음 절로 가지도 않아요. 그 다음 절에 그런 적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내가 말한 이 신비한 구원은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신 이 복음의 수준은 종교인 하나, 교인 하나 늘어내는 게 아니라 모범적인 시민 하나 만들자는 이런 따위의 게 아니고 이건 차원이 다른 사람의 어떤 최선이나 눈물겨운 최선이나 무엇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렇게 현실 진단을 딱 하신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뭐 이렇게 가지고 하는 종교 집단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임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늘로부터 거듭나지 않고는 여러분 시작도 안 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너 거듭나야 하리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이 너는 육으로 난 거는 육이라고 말하지 않냐? 그런 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야 그게 바로 거듭납니다. 이렇게 알아듣기 쉽고 명확하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이걸 알아듣기 어려워할까요? 듣기 싫은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속아서 살아봐서 그래요. 까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결단이 극단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럼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이 삶이 그럭저럭 살만하다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살만하세요? 이 세상의 맛을 한번 보셔야 되겠어요? 내 인생의 허무함을 직면해 보실 날 그렇게 멀리 안 남아 있어요. 여러분 순식간이에요. 나만 단지 속고 그냥 단맛에 그냥 한 번씩 찍어 먹는 단맛에 그냥 속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믿을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 믿을 거 없고요. 이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영원한 게 없다니까요.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자식도 여러분과 함께 있어줄 수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하고 같이 하고 싶어도 혼자 마지막 노년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랑하는 엄마 옆에서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요 그 엄마의 고통과 죽음의 세계로 내가 같이 따라갈 수 없어요. 도와줄 게 요만큼도 없어요. 언제쯤이면 내 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 나라고 하는 인생이 의지하고 서 있는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그리고 얼마나 악한 것이며 그리고 나 하나님 떠난 내가 탯줄 끊어진 꼭 생명줄 끊어진 존재처럼 얼마나 허망한 존재며 허약한 존재인지를 이만큼 당하고 사셨으면 이제 깨달을 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조금 더 뜨거운 맛을 보셔야 될까? 뭐가 더 필요하세요? 솔직히?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 뒷면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왜 부르겠어요. 이 무식하고 중학교 중퇴한 놈이고 해봐야 들어봐도 무식하잖아요. 근데 한국의 최고 두뇌들이 모여있는 한 뭐 이름까지 될 필요는 없겠고요 거기서 자살 도미노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급히 연락이 왔어요. 애들 살려달라고. 오직 두뇌 뽑고 뽑아서 뽑아 있는 사람들만 있는 그 대학에 애들 자살 도미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한 경쟁으로 몰아붙이니까 벌써 견적이 딱 나온 애들은 아무리 애써봤자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도태당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몰려가지고 자기들이 다 전부 정부 지원금으로 말하는 두뇌들인데 이거 만약에 일정 이상의 저걸 못 얻으면 도로 다 토해내라고 막 압박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실력을, 인재를 쌓는다고. 여기에 몰린 애들 중에 막 궁지에 몰려서 자살 도미노가 일어나. 이거 뉴스에 안 나왔어요. 그 불려갔죠. 그 세계가 얼마나 비참한지. 한국의 서울대에 연합집회가 있어서 갔더니 거기 서울대 출신의 교수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전국에서 제일 열등 지수가, 열등감이 제일 높은 사람들 모여있는 데가 서울대학이라고. 역설적이잖아요. 그렇죠? 연예계에서 인기 먹고 사는 그냥 봐도 막 이런 갑자기 연예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비밀 집회를 할 수밖에 없었죠. 왜? 유명한 국민 배우가 자살을 한 거예요. 이 충격으로 자살 도미노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중에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울며 진짜 실제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인인데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우리 애들 불쌍해요. 살려주세요. 다 그렇게 미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막 요즘 MZ세대들 미쳐서 난리잖아. 그 사람들은 그냥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높이 올라가면 이 인기라는 게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 알고 계시죠? 비참한 거예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어느 날 뒤로 이렇게 밀려난 그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용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한 사람 쓸만, 이게 뭐 값이 나가는 물건 되는 스타 하나 띄워놓으면요. 그 밑에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 조직 커넥션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물건으로 이용당하다 버림받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냥 뭐 다 뭐 무슨 화려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요, 아니요. 전 복음 가지고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나만 비참한 줄 알았더니 모두가 다 등급으로 말하면 A등급이더라고 다.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이거 살아있으나 지옥이에요. 유보된 지옥이에요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지옥의 예행 연습하다가 실체를 맞이하는 그 끔찍한 지옥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히브리서 9장 27절이라고요. 사람이 한번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한 법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이게 다 사실이면 여러분 울고 웃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주님 이거 이 운명 이거 좀 바꾸는 길은 없나요? 다른 운명은 없나요? 여러분 열일 제쳐놓고 사업 성공보다 어디 자리 올라가는 것보다 이게 더 급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 와서 이거 구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예배당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은 이거 빼놓고 뭘 얘기해요? 이거 빼놓고 하나님도 가상이고 천국지옥도 가상이고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을 착하게 먹고 이렇게 열심히 살자. 그러면 불교를 가든지 아니면 도덕경을 읽든지 그러고 살 일이지 뭐 하려고 이상한 이 예배당까지 나와서 날마다 부담스럽게 이걸 뭐 복음복음하고 하면서 예수 이름 팔고 십자가 이름 팔고 그럴 이유가 뭐겠어요?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안 이상해요? 나만 이상해?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그 쓰레기로 살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만나고 세상에 그 소망 하나 가지고 저를 이렇게 바꾸실 뿐만 아니라 제가 전하는 이 복음 가지고 인생 뒤집어지고 바뀐 수많은 영혼들이 다 증인으로 살아가고 아니 이렇게 분명한 복음에 이렇게 생명의 증인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피해가도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교인으로 이 살아가는 능력 자체가 능력이에요. 능력. 진짜. 예수님의 제자 사무라고 하는 이 사명 다른 거 없어요. 그럼 이 불가능한 이 사명을 누가 아니 내 자식도 못 바꾸고 내 가족도 못 바꾸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이 바뀌는 게 불가능한 일이고 내가 바뀐 걸 진짜 이렇게 BC와 AD가 확실하게 바뀐 걸 여러분 누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바뀌더라 이런 사람 말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건 신비한 일이에요. 분명히 바뀐 건 분명한데
어떻게 해서 바뀌어졌는지를 나도 잘 몰라요. 있다면 복음의 내용밖에 얘기할 게 없어요. 아멘. 이거 마음에 조마조마해가지고 이걸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남의 얘기 남의 다리 긁듯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뭐 이렇게 해서 다 뭐 은혜로 용서받았대. 아 믿고 그러면 늘날마다 행복하고 기쁘대요. 남의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에는 변호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증인이 필요할 뿐이에요. 아멘. 증인은 보고 들은 걸 전하는 걸 증인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은 적이 있어야, 내가 부활로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본 적이 있어야, 그래야 이 얘기를 두려워 떠는 사람한테, 나도 두려웠었다니까. 아, 나 죽는 줄 알았어. 아, 그래서 자꾸 피하려고 했어. 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 안 하시고, 나를 십자가로 이끄셔. 내가 침례 받았다니까. 침례 의미가 이런 걸, 글쎄, 내가 부인할 수 없겠는데 성령이 내 안에 가르쳐 주셨어. 그나 이제는 의미가 달라졌어. 세상의 모든 상황 그대로도 난 상관이 없어. 하늘은 그 하늘인데 달라진 거야. 내 상황은 여전히 그 상황인데 난 이게 아무 의미, 이제는 더 이상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다스리는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 신비한 복음을 내 안에 믿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걱정을 왜 내가 해? 주님이 하셔야지. 난 걱정 없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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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한테 받은 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권위자이신 지도자들이 나한테 가르쳐준 게, 야,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은혜를 보답하고 사나. 그래서 안수집사 될 때까지 10년 동안 한 교회에서요, 작은 시골교회였지만 여한이 없을 만큼 죽자 사자 시키지 않은 일까지 맨들어서 막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섬겼죠. 기뻤어요. 어떻게 나 같은 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 어떻게 이 작은 교회지만 성도들이 막 김집사 믿음 훌륭하다,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나 칭찬받는 걸, 태어나서 욕지거리만 듣고 살았던 내가 그냥 칭찬을 받으니까 이게 막 업이 돼가지고 막 그냥 죽어도 좋겠더라고. 그냥 날마다 그냥 눈물로 예배드리고 막 새벽기도 아예 예배당 가서 살았어요. 예배당 가서 살았어. 그러니까 일찍이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새파란 나이에 안수집사 돼가지고 막 주님 앞에 뭐 더 드릴 거 없다. 와, 그 저희는 최소한의 문화생활도 쉽게 말하면 옛날 그때에 석유골로 하나 사는 것도 죄책감이 있어가지고요, 최하의 문명생활 자체를 포기했어요. 헌금하는 재미에 살았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요.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미친 듯이. 그러니까 자식 낳는 대로 나 선교사로 바쳤죠. 그리고 무소유로 살았어요. 무소유로. 진짜. 그런데 더 바랄 게 없고 천국을 빨리 데려가달랬는데 주님이 천국을 빨리 안 데려가는 데부터 이게 역사가 복잡하게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 예수 믿고 기쁜 대로 그냥 그대로 그냥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 천국 가는 걸 소망하고 늘 울면서 기도하고, 주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이제 벗었어.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래도 이건 진짜 천국 아니야. 그러니까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 할렐루야 찬양하세. 태어나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그 서글픈 인생 서글픈, 아 구세여라 금순아 신라의 달밤, 기생누나들이 가르쳐주던 유행가 이거 메들리로 뽑는 건 해봤어도 찬송가, 이런 수준 높은 찬송가는 생전 들어본 적이 없는 놈이 예수 만나고서 찬송을 만나고 나니까 와 무슨 가사가 전부 내 거야. 600곡 찬송 전부가 다 내 거더라고.
이거 저작권 침해인 거야 이게. 원래 내가 표현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시를 적어가지고 자기가 작시했다고. 이 말 자체가 이거 저작권 침해라고. 이게 은혜의 그 때문에 내가 문제를 안 걸어 그렇지. 다 생각해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지 누구야? 나지 누구야?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나지 누구야? 이거 전부 내 찬송이더라고. 전부 내 찬송이야. 물론 그 중에는 내 찬송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걸리는 게 있는 모태 전용 찬송가가 있긴 해. 너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나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았던 기억도 안 나고 어머니가 매냥 쌍욕이나 했지. 나한테 뭐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성경책 뭐 이런 걸 들려주면 상상. 이건 전부 모태 전용 찬송가예요. 안 모태들은 가슴이 쓸쓸해. 나는 완전히 완전히 인생 진짜 험하게 태어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 이거 모태 전용이에요. 우리 집에는 사철에 봄바람 불어온 적이 없고 사철에 칼바람만 매일 불었어. 우리 아버지 그냥 뭐 완전히 그냥 매일 만땅에서 들어오면 매냥 생사를 왔다 갔다 하고 지옥문 앞 문전 연습했거든. 와 주여,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반석은 무슨 빌어먹을 반석이야. 그 날마다 풍파에 시달려가지고 매냥 오바이트하고 매냥 이러고 살았는데 이건 완전히 모태 전용 찬송가예요. 이런 거 몇 개 빼놓고는 찬송가 전부 제 거야. 이렇게 감격하고 살았는데 분명한데 울고불고 주님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살았는데 근데 내가 성경을 알아가고 신앙이 뭔지를 점점 알아갈수록 내 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 7, 8년 지나니까 내 속사람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저절로 사랑이 됐으면 좋으련만 겉모습은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랑이 저절로 안 나와 내 안에서. 미치겠는 거예요. 억지로 쥐어짜는 내면의 투쟁이 막 일어나는데 그럼 막 투쟁 중인데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난 주일학교 부장이지 또 뭐 청년회장이지 뭐 재직회 뭐 거기에 책임 있지 뭐 구역장이지 하여튼 교회에 있는 직분이라고는 여전도회장 빼놓고는 다 해봤다니까. 그러니까 말씀 전할 기회가 많은데 그러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야, 얘 완전히 구라치네. 너 완전히 외식 아니야? 아직 부글부글 막 분노 때문에 막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말씀은 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해도 공격이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적 갈등을 경험해 보셨어요? 전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 목마름이 그게 찼을 때 한 9년 차 넘어갈 때는 하나님께 울며 철회하면서 매냥 울면서 기도했어요. 한 날 데려가 달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못 견디겠는 거예요. 천당 빨리 데려가 달라고. 영적인 슬픔이 나를 막 목을 졸라오는데 아무리 가서 상담을 해도 어떻게 어렵게 가서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하면 그 김집사 너 영적 교만이야? 어떻게 인간이 사람으로 살며 육체를 입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어? 너 그러다 귀신 들려? 너 과잉 충성이야? 뭐 이러고 막 야단을 치고 이렇게 해답 아닌 해답을 얘기해 주니까 이게 해답이 되겠어요? 내가 아는데 죽겠더라고요.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에게 다 가르치고 열심히 있으니까 그 당시에 70년대 한국교회 웬만한 훈련 어지간히 받았어요. 어지간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원? 어떻게 예수민데 내가 그걸 뒤처질 수 있겠어요? 기도원 좀 뭐 전국적으로 좀 뭐 저거 한다는 기도원이 가까이 서울 주변에 많이 있어서 그때는 막 틈만 나면 기도원 갔어요.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들어가는 앞에다가 입구에다가 돌에다가 막 이렇게 세게 놓으면 가면서 난 성령을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가서 뭐 왜 손바닥에 피가 나야 된다고 해서 막 손바닥 쳤더니 그 이게 단련이 돼가지고 지금은 제가 손바닥을 치면 사람들 귀가 막 쏘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마누라한테 제가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그냥 아무리 예배당 큰데 가서도 제가 손뼉 치는 소리를 안 돼요. 얼마나 이 손이 두꺼운 데다가 크니까 이걸 거기다 기둥을 해서 달려내 치려고. 난 그냥 무식으로 치는데도 막 너무 그 소리가 큰 거야. 내가 봐도 크더라고.
그리고 또 주님 사랑하는데 나는 어떤 것으로도 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난 제일 크게 해야 돼요. 기도 소리가, 내 기도 소리가 사람들 속에 묻혀서 안 들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난리를 쳤어요. 난리를. 그래서 내 목소리가 보시 말지만 이렇게 몇 시간씩 떠드는 정도가 아니라 5박 6일을 하루에 15시간씩 이렇게 쉬지 않고 소리를 질러도 목이 더 이상은 쉬질 않아요. 목이 포기를 해버렸어 그냥.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안 바뀌는 나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나에게 뭐가 문제죠? 저 돈 구한 거 없어요.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 사랑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냥 사람들이 말릴 정도로 신앙생활 했어요. 제 최선을 다한 거죠. 저의 모토는 딱 하나였어요. 이 큰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하나. 제가 제 눈물겨운 최선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겠다고 한 게 저의 삶의 모토였어요. 뭐가 잘못이죠? 여러분이라면 저 같은 사람 상담을 하면 무슨 신앙에 뭐가 문제죠? 어떻게 상담해 주시겠어요? 너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난 이 해답을 해주는 지도자를 만나질 못했어요. 그 어쩔 수 없다. 인간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말씀대로 살 수는 없다. 그냥 노력을 하면 그래서 시커먼 놈이 희꾸무리 해지다가 그 나중에 죽어가지고 영화롭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나한테 이 문제 해결을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주신 다음 주님은 괜히 목마름 주지 않아요. 반드시 생수를 준비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말로는 못 알아들으니까. 저의 최선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드디어 주님이 저한테 손을 대신 게 제가 제일 무서워한 게 뭐냐면 그 평신도 때도 순교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순교를 그냥 늘 그냥 순교 신앙이 무섭기는 하면서도 어차피 우리 집구석이 정상적이 아니라서 매냥 죽음을 초원하고 살던 그래서 제명에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일저지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거의 뭐 자살 수준 비슷하게 죽은 사람들이라 어차피 이래나 저러나 죽는 거는 그냥 운명이려니 그걸 뭐 두려워도 죽음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되는데 뭐 순교하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뭘 두려워한지 아세요? 여러분에게는 어처구니 없이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드러난 저의 하나님 앞에 저의 문제의 근원, 부자 관원에 제일 넘지 못하는 게 뭐였죠? 재물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마다 좀 다른데요. 자기 마음이 딱 묶여있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 삶을 온전히 올인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지막 그것만 건들면 내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마지막 저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99%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선포하고 다녔고요. 딱 한 가지 1%만큼은 내가 주제 파악하니까 나는 절대 내 믿음의 분량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겸손을 가장하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거기 숨어 있는 줄을 난 몰랐어요. 난 그 겸손인 줄 알았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지금의 저의 모습이에요. 저는 주의 종이라는 걸 상상해도 불경한 줄 알았어요. 나는 술집 아들이죠. 중학교 중퇴죠. 참 천한 사람이잖아요. 단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저 장로는 자격을 평신도니까 나한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사람들이 평신도니까 제가 꿈이 있었다면 장로되는 게 꿈이었어요. 이건 열심히 봉사하면 그럼 자격 따지지 않고 될 수 있으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내 꿈을 꿨는데 그때는 워낙 이 주의 종과 평신도를 이렇게 갈라놓는 가치를 가르쳐준 때여서 보수적인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나 같은 놈이 주의 종을 꿈꾼다? 이 자체가 불경이었어요. 이건 태초부터 하나님의 특정을 입어서 구별된 사람만 하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걸 겸손으로 나는 주제 파악을 잘하니까 난 꿈에도 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다가 99% 헌신했던 사람이죠. 1%만 딱 남겨놓은 고개 요걸 탁 건드리신 거예요. 주님이 10년쯤 찼을 때 주님이 새벽에 강력하게 그렇게 안 부르면 내가 핑계될까 봐 그대로 저한테 강력하게 콜링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콜링의 내용이 나중에 밝혀진 건 내가 너를 복음 전도자로 쓰고 싶다 이거였어요. 쉽게 말하면 주의 종으로 쓰고 싶다는 거죠. 제가 이걸 직면하고 나서야
부자 관원처럼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믿음이 단 줄 알았는데 그 믿음에 가장 두려워하는 몫이 요 1% 겸손을 가장한 요게 숨어 있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때 내 반응은 와,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그럼 처자식은요? 일단은 한국 교계에 한참 물이 오른 한국 교계는요, 전부 목사, 주의종, 최고 수준의 학벌, 최고 수준의 인격, 최고 수준의 교회, 사회와 교회 지도자, 이렇게 레벨이 이렇게 높여놨을 때예요. 그러니까 무식한 게 어디 가서 신학도 못하고, 어디서 뭘 가서, 어디 뭐, 조그만한 군소교단에 뭐, 이거 완전히 까놓고 무시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저는 제일 큰 교단, 장자교단이라는 교단 안에 속해 있었던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그랬어요. 그 분위기를 그대로 받았던 거죠. 거기에 이미 주눅이 들어있던 제가, 아니, 중학교 중퇴니, 일단 신학교를 못 가잖아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대학부라도 가는데, 근데 나는 보수 정통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검정고시라도 하면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저는 주일날 절대 주일 성수를 목숨 거는 교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검정고시를 주일날 해요, 그때는. 이건 당초부터 이건 물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지. 자, 그러면 신학교 못 가면 그럼 완전히 어디서 교단도 없이 신학교에 안수도 못 받은 게 주의 종이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사꾸라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 못하면 어느 교회 가서 목회도 못하겠고, 목회 못하면 누가 생활비를 줄 것도 아니고, 그럼 처자식 그때 셋째가 임신했을 때인데 그러면 이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려줘. 상식과 통박을 균형 있는 신앙이라고 가르침받던 내가 상식선으로 완전히 끊어지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엘리야 까마귀처럼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는 질문 앞에 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뜨겁게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한다던 내가 주님의 그 부름을 확실하게 받고요. 이 1% 이 믿음, 주의 종만큼은 못합니다. 누가 인정해 줍니까? 내가 실력이 안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내 처자식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으라고. 예, 그거 불건전한 신비주의죠. 그럼 그렇게 무식한 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귀신 들리죠. 그 상식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되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주의 종이죠. 이 말 굉장히 그럴듯한데, 사람이 인정하는 게 주의 종입니까? 주님이 인정하는 게 주의 종입니까? 물론, 주님이 인정하는데 그 주님의 인정을 받는 교단이나 인간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부차적인 조건이 이 전제보다 더 강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 만나고 불순종해본 처음 1년을요, 순종을 못 하겠는 거예요. 처자식 데리고 이 기가 막힌 상황을 그저 방황하다가 그 앞에서 마지막 주님이 1년 동안을 다루시고요, 하신 일은 딱 하나예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통박, 나라고 하는 의지, 내 눈물겨운 최선, 이게 얼마나 형편없는지 믿음이 완전히 부도난 사실을, 내가 아는 한 상식에 동의가 되는 한 믿는다고 했던 내가 상식을 초월해서, 예를 들어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전공이 밥벌이 수단인데 그거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그렇게 믿고 따라갈 수 있으시겠어요? 선교사가 후원을 받지 못하는데,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막 이렇게 후원이 다 끊어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가라고 순종하라고 하시면 처자식 데리고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딴 분들은 저는 못하겠더라니까요. 그 믿음 좋다던 제가 처자식 밥 먹고 사는 걸 못 맡기겠더라고. 천국은 믿는 내가 눈앞에 있는 처자식하고 먹고 사는 걸 못 맡기겠더라고. 이걸 부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1년 동안 내 비참한 저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고, 그리고 주님이 저를 다루셔서 완전히 사망선고를 받은 다음에 딱 하나, 결론 딱 하나 주님께서 뭐라고 주셨냐면, 야, 네 새끼손가락 하나 이거 드는 거, 남의 거 말고 내 손가락 하나 드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새끼손가락 하나도 들 수 없다고 하는 전적인 자기 포기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을 가져온다. 이게 1년 방황 끝에
주님이 저를 다뤄내시고 이 믿음을 저에게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아 내가 할 수 있다는 건 뭐고 할 수 없다는 건 뭐냐 전부 다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장로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의 종은 못해요. 이런 식이었어요. 이 모순을 내가 모순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룸가는 1년 가운데 다룸을 받고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이 결론이 그렇다면 주님 저한테 설득하지 마세요. 저를 설득시키지 마시고 사인만 하세요. 사인만. 아프리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내가 누굴 보내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아 이렇게 사인만 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면 나를 부르셔서 쓰는 분이 주님이 전능한 분인데 아, 당신이 고잡신 살림하신 당신이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내가 아멘이라고 못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짜고 케이짜입니다.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오케이 오케이 사인만 하세요.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내신 게 저 10년 신앙생활 끝에 저희 복음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이 말이 실제가 된 과정이 10년 걸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오짜 케이짜를 날려드리는 그때까지를 받아내시고 그때로부터 주님이 제가 전부 핑계댔거든요.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지만 제 아내는 우리 자식들은 이 핑계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걱정한 저 아내와 저희 가족들, 저희 자녀들은요 사실은 몸으로 믿음으로 산 건 그들이 살았고 나는 어떻게 상황이 입장이 이렇게 돼서 이 복음 저에게 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강사가 돼서 40년 동안을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입으로 주둥이로 살았죠. 이 증인되어 살아온 건 저희 가족들이 살았어요. 처음 오짜 케이짜를 받아내고 주님이 도장 찍듯이 내게 그걸 확증해 주시려고요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부르신 하나님만 알고 저만 아는 첫 번 사인으로 오더를 내리신 게 뭐였냐면 강원도 오지에 무교회 지역에 거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역에 아무런 후원도 없고 누구도 없이 부르신 주님만 알고 나만 알아. 그리고 그때 제 아내가 임신한 채로 그 훈련을 받다가 그 과정을 통과하는 중에 해산한 지 한 달이 안 됐어요. 핏덩어리 안고 그리고 퉁퉁분 마누라 데리고 내일 아침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 한 푼 없이 그리고 그 강원도 오지에 주님이 어떻게 연결해 주신 거기서 도착하고 나니까 예배당에 있는데 사택이 있을 리 없잖아요. 그게 12월 초였습니다. 강원도 태백산맥 줄기에 거기에 12월 초면 곧바로 정확하게 얼어 죽어요. 거기에 바깥에 잘 수는 없잖아요. 텐트를 칠 수도 없고 돌아보다 보니까 그 깊은 산골의 동네 한복판에 버려진 3년 동안 버려진 폐가가 있더라고. 그래서 혹시 그저 바람과 비는 피할 수 있으니까 혹시 여기를 쓰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반가워하면서 아 동네 한복판에 빈집이 있어가지고 귀신 나오는 집 그거 귀신 사는 것보다 사람 사는 게 훨씬 낫다 이래가지고 귀신 대신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서 쥐똥 긁어내고 창호지 한 장 붙이고 붓두막은 폭격 맞았는지 무너졌고 똥통은 마당에 있는 똥통은 똥통만 남아서 집은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문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 순종하는 우리를 거기로 인도해 주셨어요. 처음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순종하다 죽는 게 순교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기서 순교의 제물을 받으시면 저는 기도하다가 중보기도하다 죽으면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하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의 순종의 첫 응답으로 제 아내가 죽을 병 드는 거였습니다. 산후조리 못하고 그 애한테 젖을 물려야 되는데 먹는 게 없으니까 애는 이렇게 하면 노랑물이 묻어나올 정도로 황달이 징내는 신생아였고 저희 아내는 죽을 병으로 고열 40도가 되는 먹지도 못한 채 일주일이 지나고 첫 응답이 그 응답이었어요.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동안 어쨌든 긴 얘기할 것 없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오기 시작해서 그 후로 40년 동안 제가 가장 상식적이고 통박 굴리는 망한 술집 아들이잖아요. 제가 세상을 알면 제가 알잖아요. 사람이 두려우면 제가 제일 두려운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도 믿음을 못 썼던 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문자 그대로 믿는 그 훈련을 주님이 시키시고 그때로부터 정식 급여를 받고 사역해본 그날로부터 지금 꼭 4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날로부터 정식 급여를 받는 걸 일부러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내가 두려워요. 또 그 사람 믿어야 되니까. 어떤 후원자, 돈 많은 후원자가 후원해준다. 그럼 일부러 저는 절대 집회 마치고 어디를 간다. 그럼 어떤 사람도 인연을 맺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람 의지하게 될까 봐. 현실은 날마다 막 수백 명의 헌신자들,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역을 하는데 매일매일 돈이 뭐 한없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불안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루도 못 가요. 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저희 존재하고 있는 특이해 보이는 순회 선교단 초대교회 교회 같이 문자 그대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제가 속한 순회 선교단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주님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몰라요. 그 겨울에 그 겨울을 통과하는데 얼어 죽지 않았어요. 살아남았어요. 이 추위에 밤에 자다가 애들이 걷어 차면 얼어 죽을 수 있으니까 제 아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굴비 꿰듯이 기저귀로, 종이 기저귀는 뭐 이런 거 없을 테니까 그 기저귀로, 면 기저귀로 애들을 굴비 꿰듯이 체온으로 버티게 이렇게 해서 그 밤을 지냈어요. 금식, 미식, 분식, 소식, 이게 우리의 식단 스케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첫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다, 다섯 명 다 선교사가 돼서 지금도 오직 그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가장 잊혀진 한 부족을 제 사명주로 알아가지고 어디 선교사라고 말도 못해요. 그리고 소리 내서 찬송 한번 못해보고 그렇게 나이 47이 될 때까지 17살에 집을 나가서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 살아서 지금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놈 이름이 충성이에요. 제가 예수 만나고 그 아들을 맡겨주신 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감격해서 어떻게 나한테 이 생명을 맡겨주시나.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밖에 없다 해서 김충성이에요. 막내는 이름이 아예 대놓고 선교예요. 그 자식은 이름 때문에 취직도 못하고 그리고 사업도 못해요. 그냥 운명이 선교야. 그랬다고 요즘에 어디 설교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걸 까더라고 나한테. 대놓고 이름을 이따구로 짓는 집안 분위기 짐작하시냐고 뭐 이러면서 아, 요 막내 이놈 새끼 그냥 주의 종님인데 그냥 어쨌든 그래서 다섯이 다 선교사로 똑같이 이렇게 살아요. 안 굶어 죽었어요. 누구한테 빈손 들고 민폐 끼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면서 민폐 끼치지 않아요.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한 만큼 남한테 주면서 살아요. 그동안 한순간도 수많은 가정 외에 없었겠어요. 첫 번이 아내 죽을 병인데 죽지 않고 살아서 왔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튼튼한지 힘이 나보다 세요. 조용. 하여튼 하나님 그리고 저 같은 이 망한 술집 아들을 제게 가슴에 나는 처음에 70년 초에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민족 복음화라는 얘기를 듣고요 거기에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나 같은 망한 술집 아들 놈이 남 등쳐서 남의 영혼 망가뜨리고 돈 벌어서 먹던 술집 아들이 민족을 생각해요 내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세상에 주님이 나한테 민족을 맡기셨어? 민족 복음화로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 마음에 벅차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났더니 세상에 예수 믿으면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대사명 이걸 주님이 그걸 주셨다고 하니까 열방이 이거 내 책임이네. 열방이 내 책임이나 우리 세상에 우리 자식들 유엔 사무총장 시키겠어요? 예수 몰라도 하는 게 그건데 아니 대통령 담임 대통령 시키면 그거 하겠어요? 내 자식들을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 누구를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야? 물론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어쨌든 깨끗이 처음부터 거절하고 그리고는 선교사 이하는 없다. 그래서 아이들 다 족족 선교사로 바쳤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어요. 다 제 바람에 제가 사명받아서 그 길을 가고 있고 후회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살아왔고 떠나기 바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집회하러 떠나기 바로 직전에 한번 종합검진을 받는다고 이번에 안식년에 들어와서 같이 애들이 같이
종합 진찰을 받았는데 종합 성적표를 받았어요. 종양입니다. 뇌 동맥류입니다. 난소에 이게 보입니다. 종합 진단을 받았어요. 그 다른 물 다르고 참 말 다른 곳에서 충성을 다해 오던 선교사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시려고 그 땅의 사람들이 되어 그렇게 섬기라고, 이 고난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영혼들 섬기라고 같이 성적표를 주셔서 저 막내딸, 겁이 많은 제 막내딸이 처음 생애 처음으로 수술하고 그 얘기 보고, 그리고 우리 그 다른 큰아들 부부들도 진찰하는 결과를 또 듣고, 그리고 약속된 이곳에 집회 와라서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선 거예요. 행복하냐고요? 제가 행복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후회 있느냐고요? 무슨 후회라니요? 내 생에 가장 복된 일은 제가 예수님을 선택한 거죠.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고요. 마지막 주님이 이 상상 못할 이 일을 저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제 하나도 주체하기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변한 게 뭔지 아세요? 전 여전히 두려워요. 주님이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제가 30년도 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구석이 이렇게 깽판 부리는 집구석이에요. 그냥 날마다 그냥 깨부시고 불지르고 이런 집안이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희 형제도 그랬고요. 근데 나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달달 떠는 가족들, 어머니랑 제 이 형제들 때문에 차마 끝장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병이 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용기가 없는, 진짜 내가 화가 나는, 제가 작증이 시달리던 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이 두려움은 여전히 있어요. 뱀이 무서워요. 순교도 하겠다는 놈이 뱀이 무섭다니까. 정말 쪽팔리고. 근데 어쨌든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30년을 했는데 두려움이 안 없어져요. 아는 게 많아지는 게, 아는 게 많아지니까 두려울 게 더 많아.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응답을 받았다는 걸.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을 은사로 바꾸셨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한 번 기도 안 하고도 아주 배짱 부리면서 편안하게 살잖아요, 이렇게. 근데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두려워서 저는 매번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아,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두렵기 때문에 더 믿어요. 두렵기 때문에 더 기도해요. 두렵기 때문에 죄 못 져요. 아, 이게 은사구나. 제가 기도한 두려움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주님은 가장 완전하게 응답해 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주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걸어가는 길 우리 힘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 다 아세요.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이거면 충분하지 않아요? 복음이 이뤄낸 게 바로 이거예요. 복음이 이뤄낸 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피로, 십자가에 피로 씻으시고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사시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날마다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이 모든 힘을 누가 주시는 거 아니?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가장 아름다운 동행, 주님의 옆에 있는 게 불안하셔서 성령님을 내주하러 보내셨어요. 내 안에 함께 거하시느라고. 셋째 딸이 마지막 요 얘기만 마칠게요. 제가 죄송해요. 오늘은 진짜 마지막 이미지 좋게 끝나려고 제 스스로는 결심했어요. 오기 전에 햄버거도 하나 먹었지, 이게 준비 만반의 준비하고 왔는데 이렇게 안타깝게도 10시가 넘어갔어요. 기왕 넘어간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예, 맞아요. 제 딸이 있어요. 셋이 다 딸인데 첫째하고 막내가 사내고요. 셋이 딸이에요. 근데 사내놈 첫째하고 막내는 결혼을 했어요. 셋째 딸, 세 딸은 다 선교사인데 결혼 안 했어요. 못했냐고요? 안 했어요. 독신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허락하신 게 그거예요, 그냥. 근데 어쨌든 그 딸 중에 하나가 선교사로 훈련시킨다고, 아, 저 한국에서 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해서 선교사 훈련 과정을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어느 날
긴급한 연락이 왔어요. 얘가 숨기고 있다가 그 상황에서 학교가 더 이상 저갈 수가 없으니까 아빠를 부른 거 찾은 거예요. 곡기를 끊은 지 한 달이 됐다는 거예요. 물도 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명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 이 자존심 강한 딸인데 그 딸이 아빠 은혜 받는 꼴을 못 보는 딸이에요. 왜냐하면 걔가 의사가 되겠다는 걸 제가 막았거든요. 너 왜 의사 되려고 그래?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그건 주님이 해주시면 되는 건데 너 선교사인데 의료 선교사 이러길래 너 의료에 포인트가 있어? 선교사에 포인트가 있어? 이러면서 또 따져가지고 걔를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걔하고는 늘 긴장관계가 있어요. 난 딸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 이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이건 얘나 한번 앵 해버리면 이건 참 진짜. 그러니까 걔도 나한테 보복하는 심정으로 내가 은혜 받는 꼴을 못 봐요. 내가 막 좋아하는 말은 일부러 피해요. 나쁜 것 같으니. 어쨌든 근데 그놈이 이제 이게 생긴 거야. 그런데 마지막 거의 들릴 듯만 난 전화 한 통화로 아빠 미안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 절대 다른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하는 거예요. 와, 야, 알았다. 잠깐 기다려. 그날로 그냥 막 긴급히 해서 막 몇 개, 한 두 개국을 거쳐서 급히 비행편을 타고 육로로 해가지고 그나라에 갔어요. 상황을 보니까 와, 이건 병원에서 상황이 이랬어요. 돌아올 근데 보니까. 안 되니까 막 주변에서 이 나라로 보내라, 뭐 주변에 이쪽 이리 와라, 의료 저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막 제안을 하고 이러는데 이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거의 탈수 상태니까 수액을 공급하는 걸 빼는 순간 그때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원인도 모르지. 근데 이놈이 아무래도 저 엄마 된장국이 그리운가 보다. 얘가 엄마 발킴증이었거든 어릴 때부터. 지 엄마 된장국이라도 먹으면 그러면 나아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무리하지만 후송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으로 가닥을 잡고 그런데 병원에서 완강해요. 병원에서 병원 문을 빠져나가는 순간 수액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당신들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비행기도 의사와 의사 1인과 간호사 2인을 동반하지 않으면 이런 환자를 못 받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뭐 어쨌든 기도하면서 가자 하는 대로 하자. 가다 죽더라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자. 그래서 제가 최종 애비로서 와 아빠라는 게 이게 얼마나 책임이 어깨가 무거워요. 이걸 결정하면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알겠다 수액 다 뽑고 전체 공항까지 나가서 대기하고 오고 하는 생각 20시간이 걸려요. 아, 그 밤을 그렇게 지나고 이제 떠나야 공항으로 가야 되는 아침을 맞이하는데 아침에 묵상을 제가 할 수밖에 하는데 묵상을 하다가 제가 힘없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묵상 노트에다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워낙 사명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가족들한테 사랑한다 뭐 어쨌다 이런 말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너무 나약해질까 봐 그리고 나를 의지할까 봐 일부러 하나님 앞에 각자 서라고 일부러도 늘 그러고 살아왔던 터인데 이렇게 딸하고 같이 손을 잡고 20시간이나 같이 여행하는 건 생전 처음인 것 같아.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해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아빠 손잡고 가는 여행. 행복까지 썼는데 그 다음에 행복하지만 불안한 여행.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끊임없이 토하니까 물도 안 받으니까 아빠 손잡고 평생 처음으로 아빠 손잡고 가는 여행. 행복하지만 불안한 여행. 아, 그러고 나니까 내 무력감이 막 밀려오는데 야, 이 아빠라는 게 도대체 해줄 게 없구나. 한참 마음이 좀 잠깐 어려운 시간을 하다가 주님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 이거 왜 이렇게 분위기 자꾸 이래? 꼭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이 생각이 퍼뜩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줄에 적어놓은 그 다음에 아 이게 아빠하고 딸만 가는 여행이 아니구나. 주님하고 같이 가는 여행이구나.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여행, 행복하지만 안전한 여행,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고 났더니 근심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수액 빼고 공항으로 가서 정말 조마조마하지만 그래도 그 배려를 받아서 비즈니스석에 공항 저 항공사로부터 배려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타고 급히 수송을 해서 기다리고 있던 의료진이 막 급히 받아가지고 가서 아 걱정하지 마세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정말 생생하게 가슴에 새겨주셨어요. 아빠 손잡고 가는 여행, 행복하지만 불안한 여행.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가라. 딱 한 가지 약속해 줬어. 내가 같이 갈게. 그럼 되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 두렵고 무서워서 감히 늘 살면서도 주저하면서 따라 나설 수 없었던 혹시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까? 우리 한번 두 손 좀 들어봅시다. 하나님 저 겁이 많아요. 하나님 염려도 많고요. 제가 너를 너무 잘 알아요.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인지를 제가 잘 알아요. 그럼 오늘 이 밤에 이제 알겠어요. 내 힘 가지고 가라 따라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가라 명령해 놓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혼자 보내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엄마도 아빠도 남편도 아내도 같이 할 수 없는 그 길에 우리의 영혼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며 항상 함께, 내가 기억할 때든 내가 헷갈릴 때든 상관없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 너와 함께 있어. 기억합시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내 손에 힘이 빠지고 내가 두려움에 덜덜 떨 때 기억합시다. 현실보다 더 분명한 현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천하의 누구도 주님과 나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 주님, 이 두려움을 떨쳐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할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세상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의 이 길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결단하며 기도할 때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